제11장 돌아온 어머니 계속 이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동네 여자들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달려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어머니를 위로했다. 이러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자식들이 모두 건강한 데다 더욱이 훌륭한 아들이 둘씩이나 있지 않아요? 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들을 불러다 어머니를 위로하게 했다. 두 아들은 어머니 옆에 다가섰다. 큰아들은 갑자기 병에라도 걸린 듯 창백한 얼굴을 한 채 말없이 서 있었고 작은아들은 어머니를 따라 큰 소리로 우르댔다. 이때 어머니의 울음소리보다 더 큰 통곡소리가 벼랑간 그 혼잡한 가운데서 들려왔다. 그것은 수다쟁이 과보의 울음소리였다. 그녀는 주위의 슬픈 전경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대. 나를 좀 봐요. 이 불쌍한 나를. 난 당신보다 얼마나 불쌍한 여잔지 모른다오. 나에게는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하고 그녀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자기 신세 한탄을 했대. 새삼스럽게 옛날 일이 생각났던 것이다. 여자들은 놀라서 이번에는 그녀를 달래었다. 이렇게 한참 수라상을 이루는 가운데 어머니는 그곳을 빠져나와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오는 도중에도 그녀는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았으며 집에 돌아왔어도 앉아서 계속 울었다. 큰아들도 이번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소리쳐 울었고 작은아들은 여전히 영문도 모르고 우려댔다. 사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며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기억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딸도 울었다. 딸은 손등으로 눈물을 누르며 아버지가 죽었으니 나도 울어야지. 그런데 눈물이 나오니까 눈이 따가워. 하지만 아버지가 죽었는데 하고 낑낑거렸다. 어머니의 울음은 한이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무슨 방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돼.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가 울음을 그치고 잠잠해지자 아이들도 따라서 울음을 그쳤다. 그녀는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했다. 그녀는 오직 죽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녀의 몸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불쌍한 생명을 떼어내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혼자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구라도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사촌 동서밖에 없었다. 어머니로서는 누구에게도 그런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사촌 동서는 좀 대면대면한 데가 있기는 했지만 마음씨는 좋은 여자였다. 더욱이 그녀는 세상을 알고 남자들을 조정할 줄도 알았으며 임신을 하며 출산을 해야 하는 여자의 생리도 잘 알고 있는 여자였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일은 쉽게 이루어졌다. 며칠 후 두 여인은 우연한 기회에 아무도 없는 밖구랑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동서도 뭘 좀 먹고 걱정일랑 착착해요. 원, 얼굴이 그렇게 노랗게 떠서야 어디 쓰겠나? 마치 벌레가 뱃속을 파먹고 있는 것 같아. 하고 사촌 동서는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대.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조그만 목소리로 괴로운 듯이 말했대. 형님, 정말이에요. 내 뱃속엔 벌레가 들어앉아서 내 몸을 파먹고 있어요. 사촌 동서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배에다 손을 갖다 대며 떠듬떠듬 말을 이었다. 무언가 정말 뱃속에 들어있어요. 형님,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바람을 불어넣은 건지. 어디 좀 보아 하고 사촌 동서는 말했대. 그녀는 어머니가 열어 제친 불룩해진 배를 만져보고는 사뭇 기절 초풍을 하며 말했대. 아니, 이건 애긴데 그래? 시동생이 있었다면 틀림없는 애기야.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애처롭게 고개를 떨어뜨렸대. 사촌 동서는 어머니의 불룩한 배를 바라보며 말했대. 애기임에 틀림이 없어. 이건 신령님의 신지도 몰라. 그렇지 않고서야 애기가 있을 턱이 있나? 시동생은 벌써 몇 해째 타관해 있었잖아. 때때로 여자들이 신령님의 씨를 뵈는 수도 있다는 말은 들었어. 옛날에는 그런 일이 가끔 있었다더구만. 정성을 들이는 여자에겐 신령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이야. 하지만 동서는 그런 성자는 아니잖아. 하기야 마음이 착해서 다른 사람한테서 존경도 받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화를 낼 때도 있고 심술도 부리고 남자 생각도 하는 거지. 그건 그렇고 대관절 신령님을 본 적이 있나?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고 싶었대. 그녀는 폭풍우 치던 어느 날 비를 피하느라고 어떤 길가의 사당 안에 들어갔다가 신령님을 보았노라는 거짓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대. 그날 자신의 옷을 던져 얼굴을 덮어버린 신령님을 두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겁이 났거니와 이제는 더 거짓말을 하는데도 진력이 났대.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사촌 동서를 슬픈 눈초리로 쳐다보았대. 창백한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붉은 반점이 떠올랐대. 사촌 동서를 속일 수만 있다면 생명의 반이라도 줄수 있을 것만 같았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서 있을 뿐이었대. 그러나 사촌 동서는 대강 눈치를 챘대. 동서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도 물어보지 않았대. 옷 여미라고 감기 들라 하고 말할 뿐이었대. 두 여인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걸어갔대. 이윽고 어머니가 결심한 듯이 입을 열었대. 형님, 아이 애비가 누구래도 좋아요. 애 아비가 누군지는 알수 없어요. 형님이 만일 이번에 나를 구해 주신다면 그 은혜는 평생을 두고 있지 않겠어요. 사촌 동수는 조용히 말했대. 나도 세상을 살 만큼은 산 여자야. 여자치고 원하지 않는 애기를 지우지 않을 여자는 없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비로소 한 줄기의 희망이 솟아났대. 어떻게, 어떻게요? 돈만 있으면 용한 약초가 있는데 하도 독한 약이 되나서 때때로 어머니와 애기를 다 죽이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야. 애기를 낳는 것보다 더 힘드는 모양이지만 그래도 먹으면 약효는 있다더군. 이에만 지울 수 있다면 난 죽어도 좋아요. 그저 아이들과 동네 사람들만 모르면 돼요. 사촌 동수는 어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걸음을 멈추었대.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야겠군. 이제는 남편도 죽었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지? 네, 절대로 없어요. 만약 내 몸에 다시 작년 여름과 같은 그런 일이 생겨난다면 난 우물에 빠져 죽고 말겠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숨겨두었던 돈의 절반을 꺼냈대. 그리고 기회를 보아서 그것을 사촌 동서에게 전해주었대. 모든 준비가 되고 당약이 끓고 있는 어느 날밤 사촌 동서는 어머니를 찾아와 낮은 소리로 말했대. 약을 어디서 먹는 게 좋겠어? 좀 번거로운 일이라 집에서 약을 마시면 안될 텐데. 어머니는 길가의 무덤을 생각했다. 그곳은 호저 단상소가 되어 다니는 사람도 드물 뿐만 아니라 더욱 밤이면 아무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은 길가의 무덤으로 갔다. 거기서 어머니는 약을 마셨다.
그리고 땅 위에 누워 기다렸다. 밤은 점점 깊어갔다. 약기운이 전신에 퍼지기 시작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격심한 고통이 온몸을 감고 돌았다. 어머니는 꼭 죽는 줄로만 알았다. 진통이 계속되자 어머니는 고통 이외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비명 한번 지르지 않았으며 횃불 하나 켜지 않았다. 만일 이 어두운 밤에 무덤에 이상한 불이 켜진 것을 보고 혹 지나가는 사람이나 멀리서 불빛을 보고 뛰어오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큰일이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고통을 참았다. 땀이 비오듯 그녀의 전신에 흘러내렸다. 무서운 진통으로 말미암아 전신은 마비되었다. 그것은 마치 사나운 맹수가 뱃속의 생명을 찢어서 끄집어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마침내 정말 그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순간이 왔을 때 참다 못한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다. 사촌 동서는 미리 준비해 놓은 돗자리를 가지고 땅으로 떨어진 생명을 담았다. 그녀는 손으로 생명을 만져보고 나직이 속삭였다. 사내 같애. 어쩌면 번번이 사내에만 가질까? 참 동서는 복도 많은 여자야. 어머니는 신음소리와 함께 말했다. 이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어머니는 한동안 배를 깔고 엎드려 있다가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다. 사촌 동서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걸어갔다. 그들이 연못가에 다다랐을 때 사촌 동서는 돌돌만 돗자리를 물속으로 집어던졌다. 그 일이 있은 뒤 어머니는 여러 날 동안 자리에 누운 채 꼼짝을 못했다. 사촌 동서는 이런 어머니를 여러 가지로 돌봐주었다. 그해 겨울 내내 어머니는 계속 몸이 불편해 반은 병석에 누워 지내야만 했다. 곡식을 지고 장에 나가 파는 일은 여간 큰 고통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때때로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의 몸도 점점 회복되어 갔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가끔 뜰에서 볕을 쬐기도 했다. 봄이 왔다. 어머니의 몸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그전 같은 건강은 회복되지 못했다. 가끔 사촌 동서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권할 때도 어머니는 손을 가슴에다 대고 못 먹을 것 같아요. 형님, 뭔가 가슴을 꼭 누르는 것 같고 심장 한복판이 꽉 막힌 것 같아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가슴 속에 엉어리가 꽉 차서 실컷 울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실컷 울 수만 있다면 몸이 홀가분해질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울지도 못했다. 그해 봄 내내 어머니는 울지도 못했고 그전처럼 일도 하지 못했다. 큰아들은 힘든 일을 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렸다. 사촌 시숙은 할 수 있는 한 그전보다 더 그들의 일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울지도 못하고 일도 하지 못했다. 그러는 가운데 몇 달이 지나갔다. 이젠 보리도 그 수염이 꽤 길게 자란 늦은 봄의 어느 날이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머리에 빗질도 하지 않고 마당에 멍하니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그때 문득 사리문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거기에 마름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름을 보자 큰아들이 말을 걸었다. 아저씨, 아버진 죽고 어머니는 작년 가을부터 내내 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보고 있어요. 보리 농사 때문에 오셨죠? 저하고 같이 가세요. 어머니는 못 가실 테니까요. 번지르르한 머리에
깨끗이 면도를 한 마름은 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대. 그는 그 사이에 어머니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단박에 알아차렸대. 그의 거동을 눈치챈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대. 그러나 마름은 태연하게 말했대. 그래, 그럼 가보자. 그들은 어머니를 혼자 남겨놓고 보리밭 속으로 가버렸대. 어머니는 그에게 바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대. 그에 대한 정열도 없었대. 그만큼 어머니의 몸은 쇠약해서 있었대. 그러나 이제는 그가 다시는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녀의 가슴을 사정없이 뒤흔들었대. 어머니는 가슴에 막혔던 응어리가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대. 그와 동시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눈물이 가득 괴었대. 그녀는 일어서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밭둑을 지나 어느 황폐한 무덤을 찾아갔대. 그것은 누구의 무덤인지 모른다. 남자의 무덤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자의 무덤인지도 알 수 없대. 어쨌든 아주 오래된 무덤이어서 지금은 아무도 무덤의 주인조차도 모른다. 그녀는 둥그스름한 무덤을 덮은 잔디 위에 털썩 주저앉았대. 드디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대. 처음에는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으나 끝내는 통곡으로 변하고 말았대. 어머니는 무덤에다 머리를 처박은 채 목을 놓고 울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그 기막힌 슬픔을 눈물로서 흘려보내는 여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었다. 그럴 때는 곁에 누가 있든 말든 조금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지워진 인생의 무거운 고통이 눈물에 다 씻겨 감으로써 스스로 그 눈물을 거두기까지는 아무도 그들을 위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녀의 애끓는 울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마을에까지 들려왔다. 여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가만히 속삭였다. 에그, 불쌍도 하지. 실컷 울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이야. 남편이 죽은 지도 그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서러워서 저렇게 통곡을 하잖아. 그 집 애들한테도 어머니를 그냥 놓아두라고 말해줘야지. 그리하여 그들은 어머니를 혼자 내버려 두도록 했다. 얼마를 울었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곁에서 무언가 사그락사그락 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벌써 황혼이었다. 해가 거의 지도록까지 어머니는 혼자 울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거기 울퉁불퉁한 길을 딸아이가 조심조심 걸어오고 있었다. 딸은 걸어오면서 소리를 질렀다. 엄마, 큰엄마가 엄마 다 울 때까지 달래지 말랬어. 아직 다 안 울었어, 엄마? 그제야 어머니는 꿈에서 깨어난 듯 정신을 차렸다. 어머니는 딸을 한번 쳐다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똑바로 앉아서 딸의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져주고 딸의 부은 눈 가장자리를 닦아주었다. 딸은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손을 어루만지다 말고 눈을 감았다. 마지막 기울어가는 햇살에 몹시 눈이 부셨던 것이다. 엄마, 난 평생 울지 말았으면 좋겠어. 울면 눈이 따가워 죽겠어. 하고 딸은 호소하듯 말했다. 딸아이의 이 짧은 말을 들은 어머니는 순간 모든 것이 깨끗이 씻겨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 이 짧은 말, 눈물로 흘려보낸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난 뒤 어머니의 손을 어루만지며 호소하는 듯 애원하는 딸의 이 짧은 말이야말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던 어머니를 다시 옛날의 어머니로 되돌아오게 했던 것이다. 그녀는 다시 옛날의 어머니로 돌아왔다. 딸의 얼굴을 보고 있던 어머니는 이제 그 몽롱한 꿈속에서 깨어난 듯 눈앞이 환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했다. 왜? 눈이 더 아프니?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햇빛이 비칠 때는 눈이 보통 때보다 더 따가운 것만 같아. 그리고 엄마 얼굴이 그선 때처럼 똑똑하게 보이지 않아. 또 오빠가 어떻게나 큰지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엄만지 오빤지 잘 모르겠어.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대. 이때까지 나는 어디를 헤매고 있었단 말인가? 어머니는 딸에게 부드럽게 말했대. 내일은 새벽같이 나가서 꼭 내 안약을 사다 주마. 몇 번이나 말만 해놓고 안 사다 주어서 미안하구나. 그날 밤온 식구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단란하게 밥을 먹었대. 멀리 떨어져 있던 어머니가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오기나 한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웠대. 어머니는 밥을 꾹꾹 눌러서 담아주었대. 부산하게 돌아다니는 어머니의 발걸음도 그날 밤따라 몹시 가벼웠대. 비록 안색은 창백하고 헬쑥했으나 조용하고 무언지 모를 평화스러운 얼굴이었대. 그녀는 몇 해를 보지 못했다는 듯이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작은 아들을 보고는 내일은 엄마가 내 옷을 빨아줄게.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옷이 새까맣게 때가 끼었구나. 얼굴은 예쁜데 옷이 그렇게 더러워서야 어디 쓰겠니? 엄마가 있는데 그렇지? 이렇게 말하고 큰아들을 보고는 넌 며칠 전에 손가락을 다쳤다면서 어디 좀 보자 하고 그녀는 일어나서 아들의 손을 깨끗이 씻어주고 상처에다 기름을 발라주며 물었대. 어쩌다가 손을 베었니? 아들은 의아하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말했대. 전에 말했잖아요. 보리 베려고 낫을 갈다가 그랬다고요. 어머니는 얼른 대답을 했다. 참, 그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지? 어린 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대. 갑자기 온 집안에 화기가 돌고 그 화기는 그들의 어머니한테서 발산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신이 나서 어머니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꺼냈다. 작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오늘 길에서 돈 따먹기 내기 해서 동전 한푼 땄어. 돈 따먹기 할 때마다 언제든지 내가 따거든. 나 운수가 좋지.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입을 놀리며 찌그리는 아들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랐다. 몇 해를 한 집에 살아왔으면서도 어머니는 지금까지 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그녀는 갑자기 아들이 귀여워 못 견딜 지경이었다. 어쩌면 참 상하기도 하구나. 그래, 그 돈으로 과자도 안 사먹고 모아두었니? 착하기도 해라. 그러자 아들은 난처한 얼굴로, 오늘은 안 사먹었지만 내일은 사먹을 거야. 엄마, 돈은 모아두어서 못해? 날마다 돈 따먹게 하면 자꾸 딸 텐데? 하고는 어머니가 꾸중할까 봐 겁이 나서 슬금슬금 눈치만 살피고 있었대. 그러나 어머니는 그저 부드럽게 그래, 사먹고 싶으면 사먹으려무나. 그 돈은 내 거니까 하고 좋은 말로 달래주기만 했다. 큰아들도 보통 때는 꼭 필요한 말밖에 하지 않는 아이지만 오늘은 곧잘 말을 했다. 어머니, 제가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할게 들어보세요. 아침나절에 나하고 마름하고 밭에 갔었잖아요. 그때 마름이 자기는 이번에 우리 마을에 오는 것이 마지막이라면서 다른 데 가서 한번 운수를 시험해 보겠다고 했어요. 이젠 시골 논두렁을 걷는 것도 진력이 나고 농부들이나 시골 옆편 애들을 만나는 것도 딱 질색이라며 그런 짓 해보았자 맨날 똑같은 일만 되풀이될 뿐 아무런 소득도 없다나요? 그래서 먼 도시로 가겠대요. 어머니는 숨을 죽여가며 큰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대. 식탁 위에 켜놓은 촛불을 통해 그녀는 큰아들의 얼굴을 꼼짝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대. 큰아들의 이야기가 다 끝난 뒤에도
그녀는 그 이야기가 조용히 가슴 속에서 가라앉기만을 기다렸다. 큰아들의 말은 시들고 가문 땅에 빗물이 빨려들듯 차분히 그녀의 가슴 속으로 찾아들었다. 어머니는 다시기 물었다. 그래, 그렇게 말하든? 그렇게 말하고는 그것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듯. 자, 이젠 자자. 내일 아침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읍내에 가서 안약을 사다가 제 눈에 발라줘야겠다. 하고 재빨리 말머리를 돌림으로써 난처한 입장을 얼버무려 버렸다. 어머니의 음성은 이제 조용하고 평화스러웠다. 노릉이가 밥을 얻어먹으려고 방에 들어왔을 때도 그녀는 듬뿍 밥을 주었다. 뜻밖의 많은 밥을 보자 개는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것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얼마 뒤 잔뜩 밥을 먹고 난 개는 만족스러운 듯이 지저댔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잘 수 있었다. 온 식구들이 모두 잠을 잤다. 잠은 온 식구를, 어머니와 아이들을 깊고 충분한 휴식으로 포근히 감싸주었다. 제12장 피할 수 없는 업보. 다음날 아침이었다. 아직 그치지 않은 장마로 날씨는 잿빛으로 흐려 있었다. 비를 가득 머금은 하늘은 무거운 짐을 진 듯 계곡의 허리를 짓누르며 산을 덮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일찌감치 일어나 딸을 읍내로 데려갈 준비를 했다. 이젠 하루도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딸의 눈병을 내버려 둔 채 너무도 많은 세월을 보내버렸던 것이다. 사실 딸을 돌보지 않은 채 흘러간 세월은 몇 해가 되었는지 알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고통과 슬픔이 눈물로서 깨끗이 씻겨간 지금 어머니의 가슴 속에 다시 찾아든 새로운 모성애는 아무리 자식을 귀여워해도 모자랄 것 같았으며 아무리 일을 서둘려도 늦을 것만 같았다. 딸은 또 딸대로 흥분해서 머리를 빗고 얌전하게 따올린 머리를 분홍댕기로 동여매면서도 흥분으로 연신 손을 떨고 있었다. 흰 꽃무늬가 있는 푸른 옷을 입을 때도 그랬다. 딸은 아직 한 번도 마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모든 준비가 다 돼서 딸은 식구들 모두가 듣는 가운데서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눈이 잘 보였으면 좋겠어. 읍내 구경을 잘 할 수 있게. 이 말을 듣자 작은 아들이 불쑥 끼어들며 누나의 말에 냅다 빈잔을 주었다. 눈이 잘 보인다면 읍내엔 뭐 타러 가? 딸은 이런 경우 재빨리 동생의 빈잔을 받아 넘길 수가 없어 그저 씩 웃기만 했다. 동생의 말에 뭐라고 대꾸를 할 만큼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를 못하는 누이인 그녀는 언제나 얌전한 소녀였다. 잠시 오독하니 서서 무엇인가 생각하던 딸은 정말이지 읍내 구경을 못하더라도 눈이나 잘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응수하기는 했지만 그새 동생은 벌써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고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성질이 괄괄하고 매사에 변덕이 심한 말하자면 셋 중에서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성격을 많이 닮은 아이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외출 준비에 열중해 있었다. 그녀는 장롱 서랍을 열고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 속에서 조그만 뭉치를 꺼내 위에 싼 부드러운 종이를 벗겼다. 그 속에는 마름이 준 폐물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폐물을 꺼내들고 생각했다. 그냥 두어둘까? 아니면 팔아버릴까? 그녀는 아무래도 좀처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녀의 생각은 다시 이어졌다. 내가 과부가 돼가지고 폐물을 몸에 지녀? 당시도 아는 생각이야. 그보다는 그냥 두었다가
딸아이가 시집갈 때 주면 어떨까? 이렇게 그녀는 폐물을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겨 있었대.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대. 불쾌한 생각, 그러한 생각의 어느 한 조각마저 머릿속에서 떨쳐내버리고 싶었대. 그녀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대. 아니, 그냥 두어서는 안 돼. 남편이 돌아온다면, 만약 남편이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이 폐물을 발견한다면 내가 내 돈으로 그것을 샀다고 변명해도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한 어머니는 폐물을 품속에 숨기고 딸을 재촉하여 길을 떠났다. 마을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랫동안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다시 그손의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가슴도 활짝 편 채 첫 새벽의 조용한 안개 속을 힘찬 걸음으로 걸어갔대. 딸도 어머니의 걸음을 따르려고 길을 쓰며 걸었대. 딸은 자신이 앞을 거의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대. 자주 다니는 마을 길이어서 그나마 곧잘 정확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무엇이 보였어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대. 딸은 자기 스스로가 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귀와 코로 걷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길은 동굴 밖에서부터 혹은 높아지고 혹은 낮아지고 할 뿐만 아니라 길바닥에 깔아놓은 자갈이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해서 그 길은 딸에겐 전혀 낯선 새 길이었다. 어머니가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몇 번이나 넘어졌을지 몰랐다. 딸의 그러한 모습을 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눈앞에 서 있는 귀신이라도 본 듯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렇게까지 된 줄은 정말 몰랐구나.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그저 눈에 진물이 괴어서 잘 안 보이는가 보다고 생각했더니 하고 어머니는 말했다. 딸은 반쯤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눈이 잘 보이는 줄만 알았어. 지금도 길이 몹시 울퉁불퉁한데다 엄마가 너무 빨리 걸어서 그렇지 내 눈이 안 베긴 왜 안 보여? 어머니는 다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걸음은 차츰 느려졌다. 그러나 얼마 후 마침내 약방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딸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시 걸음을 빨리 옮겼다. 어머니의 마음은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아직은 이른 아침이었다. 약방 주인은 막 가게의 뒷문을 떼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연방 하품을 하며 미처 빗질도 하지 못한 긴 머리카락 속에 손가락을 찔러 뒤통수를 극적거리며 천천히 뒷문을 떼고 있었다. 어머니와 딸은 그날의 첫 손님이었다. 약방 주인은 이 시골 여자와 곁에 선 계집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이른 아침에 뭘 사려는 거요? 어머니는 딸을 가리키며 말했다. 얘 눈에 바를 고약이 있는가 하고요. 약방 주인은 새빨갛게 충혈된 눈을 통 뜨지 못하는 딸을 한참 동안 보고 나더니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요? 처음엔 연기 때문인 줄로만 알았어요. 남편이 죽고 없어서 제가 밭에서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하느라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얘가 늘 불을 피워야 했거든요. 그래도 몇 해 전부터는 눈에 연기를 쐬지 못하도록 될 수 있으면 제가 불을 피워서 그렇지 그 순엔 더했답니다. 혹시 애 몸속에 무슨 열 같은 게 있어서 눈에 염증이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긴 얘는 순하고 좀처럼 성을 내는 일이 없는 아이인데 열은 무슨 열이 있겠어요? 약방 주인은 입을 딱 벌리고 하품을 하며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며 귀찮은 듯이 되는 대로 말했다. 몸의 열 때문에 눈이 저렇게 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열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제 눈을 고칠 재간은 없겠는데요.
열이 자꾸 오르니 말이지요. 저건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약방 주인의 선언은 두 사람의 귀에는 실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이 들렸다. 어머니는 얼른 약방 주인을 붙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어디 이 부근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도 없어요? 비싼 데는 말고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난해요. 그는 그저 헝클어진 머리를 흔들 뿐이었다. 저 눈은 나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잘 아는 거 하니 저렇게 염증이 생긴 눈을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이나 환자들이 와서 속에서 불이 타오르니 어떻게 나을 수 없겠느냐고 하지만 낸들 고칠 재수가 있어야지요. 심지어 저 서양 의사도 그 병에는 별 신통한 치료를 하지 못한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 양반들은 눈을 찢어서 무슨 마법을 가진 돌을 가지고 문지르고 나서 뭐라고 영문도 모를 주문을 외고 기도를 올리고 하지만 그게 무슨 치료가 되겠어요? 몸속에서 달아오르는 불은 아무도 가라앉힐 수 없는 겁니다. 기왕 이렇게 찾아왔으니 그저 돌려보낼 수도 없고 해서 가루약을 드릴 테니 한번 발라보세요. 발라보면 알겠지만 우선 얼마 동안 눈이 시원할 따름이지 제 눈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약방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조그만 나무 상자 속에서 밀알만큼씩한 크기에 빛깔도 밀알 같은 한약 가루를 꺼내 그 위기스로 만든 좁다란 관 속에 쏟아넣고 초부스러기로 봉한 다음 다시 말했대. 이에는 장님이나 다름없어요. 이 말을 듣자 딸은 마치 난데없이 날아온 돌에 얻어맞기나 한 것처럼 그저 정신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대. 약방 주인은 불쌍하게 여겼었던지 몇 마디 말을 덧붙였대. 어떡하나 슬퍼해 보았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지 뭐. 다 제 팔짱걸. 아마 저승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천벌이 내렸는지 누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당신이 죄를 지었는지도 누가 압니까? 어쨌든 그런 죄로 천벌이 얘한테 떨어졌으니 지금에 와서 하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는 다시 하품을 하고 나서 어머니한테서 약값을 받아주더니 발을 질질 끌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머니는 하도 분한 나머지 약방 주인의 등을 향해 고함을 냅다 질렀다. 뭐 얘가 장님이라고요? 세상에 누가 눈이 조금 따갑다고 장님이 된다고 해요? 우리 시어머니는 어릴 때 이보다 더했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눈이 멀어서 돌아가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약방 주인이 또 뭐라고 말할까 두려워 그저 덜덜 떨고 있는 딸의 손목을 잡고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와 그 길로 음방을 찾아갔다. 그 전에 갔던 음방이 아닌 다른 음방이었다. 그녀는 품속에 넣은 폐물을 꺼내 가게를 지키고 있는 수염이 텁수룩하게 자란 사람에게 건네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 좀 팔아주세요. 남편이 죽어서 이젠 소용이 없어졌어요. 음방 주인이 폐물을 저울에 얹고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를 달아보는 동안 어머니는 서서 기다리고 있었대. 딸은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대. 엄마, 난 장님이 아니야. 저기서 저울에 먼지 반짝거리는 게 보이는데 뭐 내가 장님이라면 저게 안 보일 텐데 저게 뭐야 엄마? 딸은 울면서 말했다. 그제야 비로소 어머니는 딸이 정말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다. 두자 남짓하게 떨어져 있는 물건을 못 보다니 정말 딸은 장님이나 별로 다름이 없었다. 내 말이 맞아. 저건 엄마가 끼고 다니던 반지야. 이젠 아버지가 안 계시니 파는 거야. 어머니는 괴로운 듯이 말했다.
이 새로운 술법은 폐물을 판다는 사실과 그 폐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어머니에게서 빼앗아가고 말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렇게 반짝거리는 물건도 딸은 볼수 없다는 생각으로 은방주인은 폐물을 조그만 상자 속에 걸었다. 그 상자 속에는 팔찌며 반지며 목걸이며 깎아지 폐물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어머니는 그것들이 발산하는 휘황찬란한 빛깔을 보면서도 저것들이 지니는 모든 의미를 잊어버린 채 단지 딸은 저런 물건조차도 보지 못하는구나 하고 한탄했다. 그러나 아직도 한 가지 일이 더 남아 있었다. 그것은 만일 딸이 장님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어머니는 생각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사람들 틈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딸을 감싸며 걸어나갔다. 이미 거리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농부들은 바구니에 신선한 야채를 가득히 담아 길 양옆에 늘어놓았고 생선 장수는 생선 함지를 열어놓고 있었대. 어머니는 장사꾼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곧장 걸어나갔다. 얼마 뒤 어느 가게에 이른 그녀는 딸을 문 앞에 세워두고 혼자 상점 안으로 들어갔다. 조문이 나와 뭘 사겠느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어떤 물건을 가리켰다. 그것은 장님이 길을 갈때 다른 사람에게 장님임을 알리기 위해 들고 다니는 꽹과리였다. 조문은 그 성능을 보여주느라고 두어 번 그것을 두드려 보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종이로 쌌다. 꽹과리 소리를 듣고 밖에 서 있던 딸이 재빨리 어머니를 불렀다. 엄마, 장님이 오는가 봐. 종소리처럼 맑은 꽹과리 소리가 나. 조모는 낄낄 웃으며 말했다. 장님은 무슨 장님이와? 진짜 장님은 바로. 조모는 채 말을 잊지 못했다. 무섭게 흘겨보는 어머니의 눈초리를 보고 그는 더 말을 하지 못하고 얼른 종이에 싼 꽹과리를 주며 어머니가 가게 문을 나서는 것을 멍하니 바보처럼 바라보기만 했다. 그들 모녀는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딸은 집으로 가는 게 좋았다. 사람들은 꾸역꾸역 밀려들어 거리에는 떠드는 소리와 서로 밀고 떼미는 소리로 가득 찼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무서운 소리, 흥정을 하느라고 마구 고함을 지르고 무엇인지 보이지는 않으나 사방에서 사기 몸을 쿡쿡 찌르는 통에 발은 제자리를 잃고 뒤뚱거렸다. 눈은 점점 높이 떠오르는 해에 통증이 심해져 어느새 입언저리가 이죽거려지며 웃음이 나왔다. 그것은 고통의 웃음이었고 웃음이라기보다 안면 근육의 실룩임이었다. 어머니의 가슴은 한없이 쓰라겼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딸의 손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꽹과리를 들었다. 그 꽹과리는 딸이 장님임을 증명하는 물건인 것이다. 꽹과리를 사기는 했지만 어머니는 차마 그것을 딸에게 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에겐 딸이 장님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어머니는 추수를 마치고 지주가 보낸 새 마름에게 곡물을 바쳤다. 이번에 온 마름은 지주의 먼 친척이 된다는 늙은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그때까지 딸에게 꽹과리를 주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도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그녀는 느꼈다. 그것은 기도였다. 매일같이 눈먼 어린 딸을 보며 생각한 것은 그때 약방 주인이 하던 말이었다. 부모들이 아마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죠? 사람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어머니는 그 전부터 잘 아는 저를 찾아가 기도를 하기로 마음속으로 작정했다. 그것은 신령의 얼굴을 가리고 죄악을 범한 길가의 사당이 아니고 마을에서 40리쯤 떨어진 어느 절이었다.
그 절에는 옛날부터 자비심이 많은 보살님을 모시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여자들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도 들었대.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절에 가는 까닭을 말해주었대. 그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노예에게 일어난 일을 걱정하고 있었대. 큰아들이 언제나처럼 늙은 영감같이 말했대. 난 전부터 노이 동생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작은 아들이 이 말을 듣고 펄쩍 뛰며 말했대. 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 뭐 언제는 안 그랬나? 어머니는 딸한테도 이야기를 했다. 얘야, 내가 아무래도 너 때문에 보살님이 계신다는 남쪽 절에 갔다 와야겠구나. 전에 이신의 육대손 부인한테 아들을 낳게 해준 그 보살님 말이다. 평생 자식을 못 낳아서 마지막에는 이씨가 첩을 얻었으라도 자식을 낳아야겠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그 집 마누라가 참다 못해 거절해서 기도를 올렸더니 아들이 하나 생기지 않았었니. 나도 바로 그 보살님한테 가서 기도를 드리고 와야겠다. 딸이 대답했다. 어, 나도 알아. 그때 그 아줌마는 비단구두 두 켤레를 보살님한테 고맙다고 드렸지. 얼른 가봐. 엄마, 정말 그 보살님은 좋은 분이야. 이리하여 어머니는 혼자 길을 떠났다. 온종일 불어오는 찬바람과 싸우며 어머니는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북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나뭇잎을 마르게 하고 길가의 풀들을 시들게 했다. 바람은 모든 것을 말라 죽게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이 바람보다 더 쓰라렸다. 자기가 저지른 죄가 딸에게 화를 끼쳤다는 유유침이 바람보다 더 어머니를 괴롭혔던 것이다. 어머니는 바람과 죄악에 떨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면서 마침내 절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그 어마어마하고 훌륭한 절을 구경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장미색 돌담도 휘황찬란한 금부처나 참배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오직 자비하신 보살님만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본당 입구에서 마침 향을 사들고 지나가는 스님에게 물었다. 활보살님은 어디 계십니까?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은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흘끗 보더니 매일같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활보살을 찾아오는 여느 시골 여자로만 여기고 입을 삐죽거리며 턱으로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스님이 가리킨 곳에는 오래된 보살상이 두 개의 작은 상을 거느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쪽으로 가서 한 노파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옆에 서서 기다렸다. 노파는 허리를 구부린 채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노파는 손자를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몇 년을 병석에서 신음하는 아들이 자식을 못 낳는다고 말했다. 만일 저희 집안에 죄악이 있어서 아들이 저렇게 되었다면 바로 없건대 자비하신 보살님 그 죄를 가르쳐 주시기를 빌고 또 비옵니다. 그 죄는 이 늙은 계집이 속죄하게 싸웁니다. 이 늙은 몸이 그 벌을 달게 받게 싸웁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노파는 조용히 일어나서 기침을 굴룩굴룩하며 자리를 떠났다. 어머니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노파의 기도가 좀처럼 떠나질 않았다. 어머니의 눈에는 노파가 흘겨보는 보살의 무서운 얼굴이 너무나 무자비하게 보였다. 더욱이 속죄를 원하며 소원 성취에 여념이 없는 늙은 죄인의 기도를 듣고도 그 번질번질한 금빛 얼굴이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생각났다. 어머니는 기도를 그치고 깊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아무리 해도 자기의 기도는 보살님에게 미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향을 피우고 그곳을 떠났다. 다시 40리 길을 찬바람에 시달리며 돌아온 어머니는 솜처럼 지쳐 있었다. 의자에 털썩 몸을 내던진 어머니를 둘러싸고 아이들은 어떻게 됐느냐고 묻기 시작했다. 보살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내가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니? 나는 그저 기도만 했을 따름이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것은 하늘의 뜻이란다. 단지 사람이 할 일은 기다려보는 것뿐이야. 어머니는 쓸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쳤다.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떠오르는 그 뻔뻔한 사나이 얼굴에 어머니는 구역질이 나기도 했다. 이젠 어떤 짓을 하더라도 자기가 범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때의 그 마름을 저주했던 것이다. 이렇게 남자를 저주하고 남자에게 원한을 품는 순간마다 어머니의 정열과 젊음의 불꽃이 사그라져서 지금은 어느 모로 보아도 젊은 여자 티는 보이지 않게 되었대. 이제 어머니에게는 위해 주어야 할 남자라고는 오직 두 아들만이 있을 뿐이었대. 그런데 딸은 장님이 아닌가. 제13장 시들어가는 젊음. 어머니는 이제 젊지 않았다. 어머니의 나이는 43이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도 어언 손가락으로 세면 두 손을 합해도 오히려 손가락이 두 개나 모자랐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노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지도 횟수로 5년이 넘었다. 다른 여자 같으면 그 나이가 되면 주름살이 잡히거나 사촌 동서처럼 뚱뚱하게 살이 찌거나 할 터이지만 어머니의 몸은 젊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날씬하고 탄력이 있었다. 그러나 젖은 점점 사가지고 말라갔다. 노상 뙤약볕을 쬐며 밭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눈 가장자리에는 모르는 사이에 잔주름이 잡혀갔다. 피부색도 몇 해를 두고 밭일을 하느라 까맣게 그을러 있었다. 걸음걸이 역시 옛날 같지가 않았다. 뱃속에 든 생명을 떼어낸 뒤부터 어쩐지 느려지기만 했다. 마을에서는 애기 받을 일이 있을 때마다 곧잘 어머니를 불렀다. 과부에다가 나이도 많이 먹어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몸이 빨리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느꼈다. 어떤 때는 해산을 도우러 불려갔으는 젊은 산모가 혼자서 아기 낳도록 내버려 두는 일가시도 있었다. 한 번은 어쩌다가 잘못해서 금방 태어난 어린애를 단단한 방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일도 있었으나 다행히도 그 후 그 애는 바보가 되거나 하지도 않고 별 탈 없이 잘 자랐다. 자식들의 눈에도 어머니는 늙어 보였다. 그들도 이제는 장성한 몸이 되었다. 큰아들은 어머니가 힘든 일을 할 때마다 한사코 이를 말리고 어머니를 쉬게 하였다. 밭갈이를 할 때 어머니가 무거운 흙덩이를 부수느라 기를 쓰고 있을 낯이면 아들은 억지로라도 어머니의 일손을 멈추게 하고 자기가 그 일을 대신했다. 아들은 이제 어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잘 해냈다. 그는 될 수만 있으면 어머니에게는 가벼운 일을 맡겼다. 여름이면 어머니를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혼자 바느질이나 하도록 하고 자기 혼자서 밭에 나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아들은 기뻐했다. 그러나 사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생각하고 염려해 주는 것만큼 몸이 늙은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밭일을 좋아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전신은 촉촉히 땀에 젖고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결에 그 땀이 시원하게 씻겨 갈 때의 그 상쾌한 기분을
어머니는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비록 시달리고 피곤하기는 하지만 역시 어머니에겐 반일만한 일이 없을 성 싶었다. 너른 들판과 높다란 산과 큰 언덕, 이런 것들에 서서 있는 어머니의 시야가 갑자기 좁아질 수도 없었고 바느질 같은 손끝 놀림이 그녀에게는 대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집안에 성한 눈을 가진 젊은 여자가 없는 것을 몹시 서운하게 여겼다. 이제는 누구나 다 딸이 장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를 따라 읍내에 갔다 온 후로 딸은 남몰래 그것을 마음속에 혼자 숨기고 있었고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는 보살의 힘을 크게 믿는 것은 아니었다.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어머니는 믿음의 결과 같은 것은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딸 역시 자기의 실명을 운명처럼 생각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다. 그 병 안에 든 가루약은 다 발랐니? 햇볕을 쬐면서 문간에 앉아있던 딸이 조용히 대답했다. 벌써 다 발랐어요. 어머니는 다시 말했다. 그럼 한 병 더 사야겠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딸은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 뿐이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언제나 조용하던 딸의 입에서 벼랑간 거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난 장님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아, 그런데 어머니, 어머니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 내가 뜰에 나가지 않는지를 어머니는 아세요? 뜰이 보이지 않아요. 뜰뿐만 아니에요. 집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여요. 왜 내가 집 밖에 못 나가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딸은 울기 시작했다. 제 소름에 못 이겨 딸은 입술을 깨물고 얼굴을 찌푸리며 울음을 참느라고 안간힘을 썼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 할 말이 없었다. 이제 새삼스럽게 눈먼 딸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한동안 그 자리에서 딸을 지켜보고만 있던 어머니는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옛날 폐물을 넣어두었던 장롱 속에서 꽹과리를 끄집어내어 들고 나와 딸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얘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이걸.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딸의 손에 꽹과리를 쥐어주었다. 손에 쥔 것이 무엇인가를 얼른 알아차린 딸은 꽹과리를 가슴에다 끌어당기며 조용히 말했다. 정말 어머니, 나한테는 이게 꼭 있어야 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밭에서 돌아온 아들을 시켜 단단한 나뭇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기고 반들반들하게 다듬어 딸의 지팡이를 만들어 주었다. 한 손에는 꽹과리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함으로써 딸은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안심하고 길에 났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하고도 혹 어떤 위험한 일이 딸에게 일어난다든지 부주의로 딸과 부딪히거나 딸을 밀쳐버리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까지 어머니의 잘못은 아니었다. 모두가 잘 보라고 딸에게 꽹과리와 지팡이를 쥐어주었으니 그 이상 어머니로서는 예방책이 없는 것이었다. 그 후 딸은 바깥으로 나갈 때면 이 두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 그렇게 몇 번 외출을 하는 동안에 딸은 이제 제법 꽹과리를 부드럽고 정확하게 치는 방법을 익혔다. 발걸음도 가볍고 실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나 예뻐상한 딸의 얼굴에는 장님이 가지는 특유의 조용하고 가련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이 눈먼 딸은 집안일을 놀랄 만큼 잘했다. 집에 있을 때는 꽹과리도 지팡이도 다 필요가 없었다.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도 쌀을 씻을 수 있었고 어머니가 불을 떼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런 대로 밥도 지을 수 있었대. 빵을 지우고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나르고 암탉이 제자리에 알을 낳지 않더라도 쉽게 그것을 찾아내기도 했대. 그뿐만이 아니었대. 냄새와 소리로서 가축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기까지 했대. 집 안팎을 두루 돌아다니며 딸은 못하는 일이 없었대. 다만 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느질과 들에 나가서 하는 일이었대. 사실 들일이라면 눈이 성하더라도 딸은 할 수가 없었대. 그만큼 딸은 몸이 약했고 어릴 적부터 늘 병고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발육이 완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딸이 집안 밖을 부지런히 들락날락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어머니는 늘 마음이 불안했다. 더욱이 눈먼 딸을 어떻게 하든지 출가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할 때 과연 저 딸이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노파심에 항상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다. 어떻게 하든지 딸을 꼭 시집 보내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생각이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아무도 딸을 돌보아 주지 않을 것이며 여자란 원래가 시가에 속하는 것이지 본가에 예속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리 되면 딸이 의지하고 살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일이었다. 어느 누가 눈먼 병신을 며느리로 삼겠다고 나서겠는가. 만일 아무도 딸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딸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어머니는 때때로 큰아들을 불려 딸 걱정을 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언제나 걱정 마세요 어머니. 자기 할 일만 한다면 평생 같이 데리고 있겠어요. 하고 어머니를 위로하기는 했지만 어머니는 아들 말만을 믿고 안심할 수가 없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며느리의 사람 됨을 보기 전에는 아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며느리감을 고려돼 남편만큼 시누이도 잘 보살펴줄 여자를 골라야 해. 이 다음에 며느리를 고를 때는 세월이 흘렀다. 이럭저럭 아들도 장가를 들 나이가 되었다. 아들은 어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19살이 되었다. 그러나 아들은 장가를 들여달라고 한 번도 어머니를 조른 적이 없었고 그런 내색을 한 적도 없었다. 아들은 착하고 온순하고 일사라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어머니에게는 다시 없는 아들이었다. 밖에서도 그의 성격은 집에서와 마찬가지였다. 어쩌다가 그것도 무슨 기묘한 일이 있어 휴일 같은 날 읍내에 가기라도 할라치면 찻집에 들어가 차나 한 잔 마시고 돌아올 뿐이지 여자들과 희롱이나 하는 일 따위는 결코 하지 않았대. 노름 같은 것은 먼 발치에서 그저 슬쩍 구경이나 할 따름이며 노인네들이 모인 곳에서는 언제나 조용하고 말이 없었대. 어느 모로 보나 아들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대. 그러나 단 한 가지 그에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어릴 때부터의 결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남동생에게만은 관대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점만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누구를 대하거나 한결같이 상냥하고 심지어 가축에게까지도 온화하며 누구에게 새 옷을 사줄 때도 아무런 투정을 부리지 않는 그가 자기 남동생에게만은 전혀 그러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쩌다 남동생이 밭에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넉상을 부리거나 하면 형은 그를 사정없이 꾸짖었고 아무리 힘든 일이더라도 그리낌 없이 남동생을 마구 부렸다. 그래서 집안은 사연이 시끄러웠으며 툭하면 싸움이 벌어졌다. 동생은 형의 구박에 우라통이 터져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대들었다.
그럴 때면 더 형은 가만히 앉아 말없이 참고 있었대. 그러면 그럴수록 동생은 더욱 형의 비위를 건드렸대. 형도 처음에는 몇번 참다가 나중에는 그 이상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지 손에 잡히는 대로 들어 냅다 동생을 때렸대. 동생은 형의 매를 피해 달아났대. 나무숲 사이로 요리조리 몸을 잽싸게 돌리며 오촌 당숙집으로 피난처를 구해 뛰어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대. 이런 일이 거의 매일처럼 일어났대. 동네 사람들도 보다 못해 형을 나무라고 달아나는 동생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기까지 했대. 사람들이 모두 자기 편을 들어주자 동생은 점점 더 우쭐해져서 나중에는 일도 하지 않고 걸핏하면 당숙집으로 가서 틀어박혀 있곤 했대. 당숙집에는 제또래의 애들이 제멋대로 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 놀기에는 십상이었대. 그는 망을 보고 있다가 형이 일하러 나가는 것을 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것이 괘씸해서 형은 가끔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으는 빈둥거리며 게으름 피우는 동생의 머리를 겨드랑 밑으로 움켜쥐고 사정없이 주먹질을 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보다 못해 달려나와 소리 지른다. 에그 얘야 그만둬라. 동네가 부끄럽지도 않니? 원제 동생을 그렇게 사정없이 때리다니. 누이 동생까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 아들은 분에 못 이겨 어머니에게 대들었대. 내가 왜이 녀석을 못 때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니 응당 내가 이 집에서 제일 어른 아니에요? 이 자식이 게으름만 피우고 건달처럼 노름판이나 찾아 돌아다니는 줄 어머니는 모르세요? 어머니는 그래도 이 자식이 제일 이쁘단 말이에요. 사실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제일 귀여워했대.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도 다른 자식 아닌 바로 이 작은 아들이었대. 큰아들은 어머니가 보기엔 너무 일찍 어른이 된것 같았다. 식구들과도 더욱 말을 하지 않고 시무룩해 있는 것이 어머니는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인즉 큰아들은 너무 일에 시달려 몹시 피곤한 나머지 말을 하고 싶어도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을 어머니는 모르고 있었다. 딸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도 그 속에 항상 고통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정으로서의 완전함을 지니지는 못했다. 딸의 눈을 보는 순간마다 어머니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보살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기도할 마음은 더욱 나지 않았다. 자기가 저지른 죄값으로 딸이 저렇게 눈이 멀었다는 사실은 어머니로서는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나 딸에게 부드럽게 대했으나 그것은 어머니를 위해서 딸이 주는 어느 한 가지의 기쁨 때문이 아니고 단지 어머니로서 자연히 우러나오는 가엾은 생각과 측은함 때문이었다. 딸이 어머니의 곁으로 웃으며 다가와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라도 할라치면 어머니는 무슨 핑계라도 대어 자리를 피해 바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다른 일에 골몰하는 채 했다. 눈앞에 딸의 감겨진 눈을 보고는 잠시도 앉아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어머니에게 단지 작은 아들만은 건강하고 구김살 없고 언제나 쾌활해서 마치 남편을 보는 듯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가장 사랑스러웠고 남편에게 품었던 사랑을 전부 이 아들에게 쏟을 수 있었다. 큰아들과 둘이서 싸울 때도 그랬다. 동생이 매를 맞는 것을 보면 어머니는 곧 달려가 형의 팔을 붙잡았다. 형이 동생 아닌 어머니를 때리게 될까봐 잠시 멈칫하는 틈을 타 동생을 빠져 달아나게 했다. 그렇게 달아나기를 몇번 하고 나서
작은 아들은 더욱 간덩이가 커져 오촌 당숙집에 숨어 있다가도 기회를 노려 곧 집을 나가 거리를 방황하기도 하고 읍내 산거리로 가기도 하곤 했다. 어떤 때는 며칠씩을 아예 밖에서 자고 올 때도 있었다. 그러고 나면 그는 일단 당숙집에 돌아와 있다가 마치 당숙집에서 자고 온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런 날은 온종일 형의 눈치만 슬금슬금 살폈다. 그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면 어머니는 먹을 것을 장만해 두었다가 큰아들이 밭으로 나간 틈을 타 사촌 집으로 달려가 그를 달랬다. 요즘은 어머니도 큰아들이 무서워 때때로 그와 함께 밭으로 나가기도 했다. 그래도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와 큰아들이 오기 전에 먼저 작은 아들에게 밥을 먹였다. 작은 아들이 맛있는 음식만을 골라 먹어도 이를 꾸짖지 않았다. 그만큼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좋아했다. 어머니는 작은 아들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 쾌활한 동작이 좋았고, 둥그스름한 얼굴과 유연하고 날씬한 몸매를 사랑했다. 큰아들이 일만 해서 등이 구부정하고 손이 거칠고 동작이 굼뜬 것에 비해 작은 아들은 미끈한 살결에 동작도 민첩하고 고양이 같은 잽싼 발걸음으로 움직이므로 어머니는 그게 여간 사랑스럽지 않았다. 큰아들도 어머니가 동생에게만 따뜻한 정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러한 사실을 마음속으로 자꾸만 되씹어 보았다.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의 수고를 들어주느라 자기는 피곤한 몸을 이끌며 일만 해왔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정말 뼈가 부서지라 하고 어머니만을 위해서 모진 일을 다 해왔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것을 끝내 알아주지 않았다. 그에게는 어머니만큼 무중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동생이 미웠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동생에 대한 증오는 그의 마음속으로 서서히 그러나 깊숙이 파고들어가고 있었다. 제14장 쓸쓸한 세대교체. 동생에 대한 형의 증오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어머니도 큰아들의 마음속에 쌓이고 쌓인 증오감이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 그것은 마치 잔잔한 샘물이 모여 어느덧 큰 시냇물을 이루고 그것이 다시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점점 커져 무서운 힘으로 제 방을 무너뜨리는 것과도 같았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조용히 흐르던 강물이 어떻게 그토록 무서운 위력으로 제 방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게 마련이다. 여름도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사람들은 가을 거지를 하느라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새 없이 일을 했다. 돈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일을 해야만 했다. 작은 아들도 그때만은 논에 나가서 일을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멀리 다른 곳으로 떠돌아다니기만 했다. 만일 어머니가 좋은 말로 그를 타이르기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예 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귀에 말로 속삭였다. 그저 추수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만 돼. 그래야 내 형도 마음이 좀 풀리지 않겠니? 추수가 끝나는 대로 내가 제일 가지고 싶어 하던 것을 사줄 테니 꾹 참고 일을 해라, 어? 작은 아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괜히 잘못 끌렸구나 하는 눈치였으나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였대. 그는 일을 곧잘 했대. 물론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형에게 매를 맞지 않을 정도는 했다. 그러던 그 어느 날 저녁이었다. 먼저 베어놓은 볕단을 다 들여놓기도 전에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금방 비가 올것 같았다. 식구들은 비가 오기 전에 볕단을 나르느라 늦게까지 서둘러댔다. 어머니는 피곤해졌다.
앞에 속에 든 어린애를 떨어뜨리기 위해 캄캄한 밤에 그 독한 약초를 먹은 후로는 어머니의 몸은 조그만 과로에도 견뎌내지 못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쑤시는 허리를 겨우 펴며 말했다. 얘들아, 이제 난 집에 가서 저녁을 지어야겠다. 허리가 쑤시고 몹시 피곤하구나. 그렇게 하세요. 큰아들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얄미워서 그처럼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언제나 어머니의 수고를 덜게 하느라 애써온 그가 아니었던가. 어머니는 두 아들을 논에 남겨둔 채 집을 향해 걸어갔다. 날은 벌써 어둑어둑했다. 낮에 그들 뒤로 따라다니던 이삭 줍는 사람들도 어느새 다들 돌아가고 없었다. 집에서는 저녁밥이 끓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때 마당에 앉아있던 딸이 뛰어들어오며 논에서 동생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어머니는 불이 났게 마당으로 나갔다. 과연 논에서 사람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는 서둘러 밭으로 뛰어갔다. 별을 베고 난 논 위에서 형은 동생을 낮자루로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동생은 죽는 소리를 질러가며 자기도 조그만 주먹으로 형을 때리는 한편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목을 움켜잡은 형의 손에서 빠져달아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형은 동생을 꼼짝 못하게 멱살을 움켜쥐고는 뭉툭한 낮자루를 마냥 휘두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성난 형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아이고 얘야, 제발 좀 그만둬라. 이 어린 동생을 어쩌자고 이렇게 때리니. 아이고 얘야. 어머니는 큰아들을 잡고 늘어졌다. 그 틈에 작은 아들은 얼른 형의 팔을 뿌리치고 토끼처럼 잽싸게 논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남은 것은 어머니와 성난 큰아들 뿐이었다. 어머니는 약간 난처해졌다. 쟤는 아직도 어린애가 아니냐. 이제 겨우 14살밖에 먹지 않은 애가 뭘 알겠니? 큰아들은 여전히 성이 나 있었다. 내가 14살 때도 어린애였어요? 내가 14살 땐 추수도 안 하고 놀아댔어요? 반지나 옷을 사줘야 일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제야 어머니는 아들이 화난 이유를 알았다. 작은 아들이 실없이 반지니 새 옷이니 하고 형에게 사랑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머니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공연한 짓을 했구나 하고 멍하니 큰아들의 얼굴만 쳐다보고 서 있었다. 큰아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마음속에 품었던 원한이 기어코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다. 난 내가 번 돈을 어머니에게 다 드렸어요. 한 푼이라도 내 용돈으로 쓴 줄 아세요? 담배 한 대 사 피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술 한 잔 마신 적이 있어요. 나도 젊은 놈이에요. 얼마든지 돈도 쓸 줄 알아요. 그리고 난 물건 하나 사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녀석한테는 나도 못 가지는 물건을 사준다고 말하셨죠? 무엇 때문이에요? 일을 한다고요? 그런 것을 안 사준대도 그놈은 마땅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밥벌이는 제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반지니 옷이니 사준다고 했니? 어머니는 움츠러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평소에 말이 없고 진중한 큰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머니는 더럽 겁이 났던 것이다. 거짓말 마세요. 큰아들은 큰 소리로 내뱉듯이 말했다. 그럼 그 녀석이 찌끄린 말은 뭐예요? 추수 마치고 돈이 생기는 대로 갖고 싶은 걸 사주시겠다는 말은 뭐냔 말이에요. 그 녀석이 제 주둥이로 까놓았는데도 어머니는 거짓말만 할 거예요? 난 그저 10분짜리 장난감이나 하나 사주려고 했을 뿐이란다. 어머니는 부끄러웠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시 용기를 냈다. 그래도 그 애는 내 자식이 아니냐.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어머니는 다시 입을 열었대. 그래, 내가 걔한테 몇 번 안 되는 장난감을 사준다는 게 그렇게도 내 비위에 거슬리냐? 내가 밤낮 내 동생을 구박하기에 내가 성을 안 내게 하느라고 그랬다. 넌 내 동생을 어쩌면 그렇게도 심하게 구박만 하니? 걔가 무엇이 어쨌다고 그렇게 밤낮 욕만 해? 세상에 동생을 그렇게 때리는 형이 어딨냐, 글쎄. 그러나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일을 계속했다.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정신없이 일만 했다. 어머니는 어쩔 줄 모르고 오독하니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큰아들을 보고 있던 어머니의 눈에 문득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언제나 평범한 데 만족하고 욕망이라고는 소금도 없는 아들로만 생각했던 어머니는 이 뜻하지 않는 광경을 보고 불현듯 서근한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자식들 몰래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식들에게 느끼는 어머니의 미안한 감정이었다. 어머니는 전에 없이 상냥한 어조로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요새 너한테 너무한 것 같구나. 난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된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넌 아주 어른이 다 됐구나. 넌 우리 집안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돈도 다 내가 맡아서 써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로 보나 무얼로 보나 우리 집 가상은 바로 내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너도 어른이 되었으니 이때까지 미루어 왔던 일을 서둘러 해야겠다. 내 색시를 고르는 일 말이다. 이젠 내가 우리 집의 대를 물려받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말을 다 마친 어머니의 마음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 홀가분했었다. 큰아들은 무엇인가 중얼중얼하더니 어머니를 등진 채 일을 계속했다. 어머니는 마음이 조금 놓인 틈을 타 얼른 그럼 난 가보겠다. 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구나 하고 흥분한 감정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감추며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조금 전의 피로도 잊어버리고 부지런히 저녁 준비를 했다. 딸이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왜 그랬대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란다. 내 동생이 게으름을 피운다고 내 오빠가 야단을 쏨친 것뿐이야. 형제끼리 싸우는 그쯤이야 예사지 뭐. 어머니는 뒷마당으로 가서 무를 뽑아다가 잘게 썰어 초간장을 넣고 기름을 쳐 큰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채를 만들었대. 음식을 장만하면서도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대. 생각할수록 큰아들을 장가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졌대. 일을 시킬 때는 어른 몫을 떠맡기면서도 그에게 어른으로서의 대접을 하지 않았던 것은 완전히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되었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큰아들을 어른 대접해 주어야 한다. 큰아들과 약속한 일을 꼭 실행해야만 한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큰아들은 늦겠어야 집으로 돌아왔다. 큰아들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식탁에 자리 잡고 앉았을 때 어머니는 식탁 위에 켜진 촛불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어머니의 말에 노여움이 사라진 것이다. 큰아들의 얼굴에 안온한 빛이 감도는 것을 발견한 어머니는 그때까지 문 밖에서 형이 무서워 들어오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서 있던 작은 아들을 불렀다. 예, 들어와서 밥 먹어라. 동생은 형의 눈치를 흘끔흘끔 보며 들어왔다. 형은 모른 채 하고 밥만 먹고 있었다. 노여움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어머니는 한결 마음이 놓였다.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결심하기를 잘했다고 꼭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거듭 다짐을 했다. 어머니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촌 동서에게 달려갔다.
이번 아들 장가 보내는 일도 그녀에게 부탁하지 않을 수 없었대. 자기 혼자로서는 며느리감을 고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대. 사실 이 마을에서는 며느리 될 만한 처녀가 없었대. 모두가 일가친척이어 성이 똑같았대. 그렇다고 읍내에서 며느리감을 찾는다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었대. 읍내 장글이라고 해야 몇몇 조그만 가게에 물건을 내다 팔아본 일밖에 없는 어머니에게 알만한 처녀가 있을 턱이 없었대.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사촌 동서를 찾아갔다. 이른 가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더운 저녁이었다. 마침 사촌 동서는 막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참이었다.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로 한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찾아온 뜻을 말했다. 형님, 혹시 형님 친정 동네에 색식감 하나 없겠어요? 형님같이 어질고 애도 잘 낳고 일도 잘하는 처녀가 있으면 하나 구해주세요. 집안일은 당분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염려할 거 없고요. 사촌 동서는 깔깔 웃으며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대. 글쎄 저 양반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 나 같은 색시를 얻겠다니 말이야. 평생 골칫덩어리라고 하지 않을지. 그때까지 지푸라기를 입에 물고 여자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촌 시숙은 입에 물고 있던 지푸라기를 질근질근 씹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었대. 좋지 좋다마다. 남편의 뜨뜻 미지근한 대답에 사촌 동서는 또다시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됐네 그럼 친정에도 다녀올 겸 해서 내가 한번 가보고 올까 보다. 거의 200여호나 되는 마을에다가 장이 서는 곳이니 찾아보면 색식감 하나쯤은 없을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혼사 문제를 의논했다. 어머니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야 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래도 색시일이 걱정이 돼서 한마디 덧붙였다. 보나마나 그렇게 좋은 색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돈도 없고 땅도 많지 않고 그것도 제 땅보다 나무 땅이 더 많으니 말이에요. 그러나 사촌 시숙은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죠. 그래도 개수씨한테는 작으나마 자기 땅이 있지 않아요? 요즘같이 제 땅 한떼기 못 가진 사람이 많은 세상에 그게 어딥니까? 나 같으면 돈 많고 땅떼기 하나 없는 사람보다 돈은 없지만 땅 있는 사람한테 딸을 시집 보내겠어요. 그저 사람 모든하고 땅 있고 이런 남자라야 딸을 치워도 안심할 수가 있거든요. 여보, 나 말해요. 아무래도 친정에 한번 다녀와야겠죠? 한 이틀 동안 말이에요. 그렇게 해요. 이젠 계집 아이들도 다 컸으니 때로는 당신도 좀 쉴 때가 있어야지. 다음날 아침 사촌 동서는 말숙한 차림으로 친정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동수는 제일 나이 어린 두 아이를 친정에 데리고 가서 보이기로 하고 도중에서 애들을 돌봐줄 큰애와 함께 그들을 전부 수레에 태우고 자기는 남편이 쓰던 회색 나귀를 타고 가기로 했다. 추수도 끝났겠다. 며칠은 당나귀 없이도 소를 가지고 곡식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동서 일행은 길을 떠났다. 그리고 사흘을 친정에서 묵은 후에 돌아왔다. 그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는 달려가서 사촌 동서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촌 동서는 그동안 친정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가 친정으로 가보았더니 거기는 처녀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많은지. 도해지에선 딸을 낳으면 쪼개 없앤다지만 우리 친정 동네에선 그러지 않거든. 그러니 아무리 딸을 낳아도 그대로 잘 자라나게 마련이지. 그래서 그런지 색시들이 우글우글해. 내가 본 색시들만 해도 열둘은 됐을 거야.
다들 몸집도 좋고 살길이 보들보들한 게 아들만 있으면 모조리 다 내 며느리로 삼고 싶더군. 그래도 괜찮은 색시는 한 사람뿐이었어. 난 눈을 요렇게 뜨고 그 중에서 좀 나은 색시 셋을 골라냈어. 그리고 나서 그 세 처녀를 또 자세히 보았지. 그런데 그 중에 한 처녀는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는 게 벌써 틀렸고 또 하나는 눈이 시뻘건 게 눈병이 있는 것 같아서 역시 걸렸고 그러고 보니 남은 처녀는 하나뿐인데 셋째 번 처녀는 정말 괜찮더군. 생김새도 괜찮고 말할 때라든지 행동거지가 꼭 미치고 야무진 데다 들어보니 동네에서는 제일 바느질을 잘한대. 제 옷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옷도 제 손으로 다 만들고 어떤 때는 싹바느질도 한다나? 나이는 조금 많을지 모르지만 약혼한 남자가 죽었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혼기를 놓쳤다 뿐이지 친정에서들은 시집만 갈 수 있다면 돈도 필요 없다니 그게 어디야? 하긴 얼굴이 좀 빠지긴 한데 그것도 바느질을 많이 해서 그런 모양이야. 하여간 여간 좋지 않대더라. 어머니는 얼른 말을 가로챘다. 눈이 좋다니 다른 건 다 나빠도 좋아요. 그 처녀가 괜찮군요. 그 처녀로 합시다. 저도 눈이 점점 흐려져 가니 아무래도 바느질 잘하고 눈 좋은 여자가 꼭 있어야겠어요. 나이가 좀 많다지만 5살 정도야 괜찮죠 뭐. 이렇게 해서 혼담은 쉽게 이루어졌다. 어머니는 읍내 점쟁이한테 가서 궁합까지 맞추어 보았다. 점쟁이의 말인 즉슨 궁합이 아주 기막히게 좋다는 것이었다. 아들은 말뛰고 처녀는 호랑이 뛰어서 서로 물어뜯지도 않을 뿐더러 만사형통의 천생연분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감춰두었던 은화와 동전을 꺼내어 혼숙감을 떴다. 그리고 그 지방의 풍습에 따라 남편과 자식을 갖게 갖추고 행복하게 잘 사는 여자에게 옷감 마르는 일을 맡겨달라고 사촌 동서에게 부탁했다. 형님, 옷감을 좀 말라주세요. 형님처럼 우리 며느리도 잘 살게요. 사촌 동서는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허리통을 넉넉하게 잘랐다. 며느리가 임신을 해도 그때 가서 다른 천을 더 대지 않고도 입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어머니는 돈을 더 꺼내어 빨간 가마를 세내고 구슬 족두리와 진주 귀걸이와 그 밖에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또 이 지방에서는 특히 신부는 빨간 바지를 입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 이르는 사이에 결혼식 날은 점점 가까워졌다. 드디어 마지막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다. 그 해도 이미 점점 저물어가는 어느 맑게 갠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다. 그날 그러니까 새로 젊은 여사를 집안에 맞아들이는 날 오랜 세월 동안 한 집안의 어머니로서 또 주인으로서 집안을 다스려왔던 어머니의 마음은 깊은 감회에 젖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그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문 앞에 서서 가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뒤 멀리서 신부를 실은 빨간 가마가 가까이 오는 것이 보였다. 그때였다. 어머니는 지난날 자기가 저와 같이 가마를 타고 온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것은 마치 바로 어제의 일처럼 느껴졌다.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에 그때는 남편이 서 있지 않았던가. 남편은 어찌 되었을까. 근래에 와서는 남편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 정말 남편은 죽은 것일까. 빨간 가마를 기다리고 서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불현듯 솟아나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미칠 듯 했다. 그것은 결코 육체의 그리움이 아니었다. 육체는 이미 죽어 땅에 묻혀버렸다. 그것은 육체가 아닌 다른 무엇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고독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반려자가 그토록 그리웠는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는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검정옷을 입고 언제나 벗고 다니던 발에 신을 신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붉은 쥔 두 주먹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을 생각했다. 시집을 가는 날 가마 속에서 남편의 해사한 얼굴을 훔쳐보고 얼마나 가슴을 설레었던가. 착한 남편, 자식보다도 더 해사하게 생긴 남편,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나의 남편. 이렇게 마음속으로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는 어머니의 눈앞에 이었고 행렬의 선두가 도착했다. 그것은 선물로 보내온 과일과 한 쌍의 달기였다. 이 지방의 풍습에 따라 신랑 집에서 보낸 수탉에다 신부 집에서 보낸 암탉으로 짝을 지어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밖에 몇 가지 다른 것도 뒤따랐다. 드디어 가마가 문 앞에 도착했다. 사촌 동서와 수다쟁이 과부와 그 밖에 몇몇 마을 아낙네들이 다가가 신부의 손을 잡고 가마 밖으로 내려주었다. 신부는 얌전을 빼느라 처음엔 나오지 않으려고 하다가 억지로 끌려 나오는 신용을 했다. 가마 밖으로 나온 신부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 길로 바로 사촌 집으로 가야만 했다. 그것은 이 지방의 풍습으로 며느리가 처음 시집온 날 시어머니는 그날 하루를 친척 집에서 지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다음에 대할 때도 공경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며느리를 어떻게 평하는지 들어보고 싶어 문간에 숨어 귀를 기울였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참 얌전하게도 생겼다. 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느질을 참 잘한대. 저것 봐. 저 신도 아마 신부가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었나 보지. 굉장한 솜씨인데 그래. 몇몇 아낙들은 신부한테로 우르르 달려가 빨간 겉옷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심한 여자들은 겉옷을 들쥐어 속옷까지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감탄을 했다. 모든 것이 흠잡을 데 하나 없이 솜씨 있게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심지어 단추 하나하나까지 어쩌면 그렇게 헝겊을 똘똘 뭉쳐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들은 어머니한테 뛰어와서 일일이 보고를 했다. 솜씨가 참 그럴 수 없어요. 얼굴도 그만하면 됐고요. 그러나 남자들은 좀 짓궂었다. 너무 말랐군. 그리고 얼굴은 왜 또 저리 누렇게 떴나? 그리고 이런 소리도 했다. 그거 다 모르는 소리야. 몇 달만 있어보라지. 허리통이 절구통 같아질 테니까. 그저 여자들을 살찌게 하는 데는 남자만 한 게 없지. 이렇게 뜨들거들 있는 가운데 신부는 아무 소리도 못 들은 척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결혼식은 끝난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쏘던 자기의 침상을 신혼부부에게 물려주어야만 했다. 그날 밤 역시 그 지방의 풍습에 따라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보아드렸다. 며느리는 휘장 뒤에 있는 남편의 잠자리를 어머니 잠자리로 정하고 거기에 짚을 깔았다. 그곳은 옛날 죽은 노파가 잠자리로 쓰던 곳으로 노파가 죽은 후로는 큰아들이 기거하던 자리였다. 그리고 며느리는 어머니의 옆에 눈먼 시누이의 잠자리를 보아주었다. 막내 아들은 그 점 집에 잘 오지 않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늘 부엌에서 잤다. 그리하여 집안의 유일한 침대 위에는 이제 큰아들이 자기 아내와 같이 자게 된 것이다. 그들 부부에게 자기 침상을 물려준다는 것은 더욱이 옛날 남편과 자기와의 달콤한 보금자리였던 침상을 그들 때문에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무리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옛날 죽은 노파의 잠자리에 누워있노라면 새삼스럽게 이제 자기는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곤 했다. 그래도 낮에는 여전히 집 안팎으로 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보살피고 며느리를 감독하고 아이들을 야단치고 하며 쉴 새 없이 입을 놀려대며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밤이 되어 잠자리에만 들어누우면 그만 영락없이 노파가 되어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때때로 어머니에겐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었다. 그럴 때 어머니는 지금 누워있는 것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할 때도 있었다. 또 침대에 누워있는 부부도 자기의 큰아들 내외가 아닌 마치 다른 사람 같이 보이기도 했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속으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 집으로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생각한 바로 그 생각이 아니겠는가. 내가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를 여기로 쫓아내고 당신의 아들과 함께 저기 저 침상에 누웠을 때 그때 어머니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게야. 그리고 지금은 또 나 아닌 다른 내가 남편 아닌 내 아들하고 저기서 자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다. 인생은 참으로 신비스러울 뿐이다. 무엇이라고 이름할 수조차 없는 수레바퀴가 끝없이 돌아가고 있으며 한없이 연결된 쇠사슬이 그 무수한 쇠고리로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실로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머니는 점점 혼란해졌다. 뭐가 뭔지 가늠할 수조차 없었다. 사실 어머니의 인생은 의미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인생이건 어머니는 무조건 거기에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날부터 어머니는 자신의 지위가 자기 눈으로 보아도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직도 명실 그대로 가장 연장자이며 모든 일을 다스리는 어머니임에는 틀림없었지만 자기가 본 자신의 모습은 결코 제일의 위치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은근히 며느리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며느리는 효성이 지극했다. 매일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렸다. 나중에는 어머니 쪽에서 오히려 귀찮아져서 그만두라고 할 정도였다. 결국 어머니는 며느리에게서 어떠한 결점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결점이 전혀 없는 것이 도리어 어머니에게는 결점으로 보였다.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저 며느리의 마음 속에는 얼른 눈에 띄지 않는 어떤 결점이 분명 있을 거야. 젊은 여자라면 대개가 다 그렇지만 며느리도 자기 속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머니는 며느리를 의심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며느리는 대단히 부지런했다. 일하는 것도 잽싸고 솜씨도 있었다. 일을 마치고 나면 곧 앉아서 바느질을 했다. 무엇을 하든지 며느리는 조심스러웠고 은근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같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과 꼭 같이 하는 여자는 없는 법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사실을 몰랐다. 누구든지 자기처럼 일할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렇지가 않았다. 며느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다. 밥 짓는 것만 해도 그랬다. 며느리는 물을 많이 두었다. 적어도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그래서 밥은 어머니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질었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며느리는 입술을 새처럼 열고 천연덕스럽게 그래도 전 늘 이렇게 해왔는데요 하고 대답하고는 전혀 꼬치려 들지 않았다. 모든 일이 다 그랬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이것저것 자기 성미에 맞도록 조금씩 고쳐나갔다.
그러나 결코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갔다. 그래서 자연히 어머니로서는 간섭하고 나무랄 수도 없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며느리가 밤이면 가축들 냄새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다. 그것도 어머니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던 것이다. 아들은 자기 아내의 불평을 듣다 못해 그해 겨울 방 한 칸을 본체 옆에 잇따라지어 그들 내외만의 침실을 만들기로 했다. 어머니는 이와 같은 변화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고 딸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사실 또 금방 시집온 며느리를 꾸짖는다는 것도 못했다. 그만큼 또 젊은 아내는 조심성이 있었고 일도 잘했다. 그래서 이것 나쁘다느니 저렇게 하면 못 쓴다느니 하고 말하기가 곤란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어머니에겐 며느리가 하는 것이 도무지 모두 다 비위에 맞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거슬리는 것은 밥을 질게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때때로 불평을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참다 못해 큰 소리를 질렀다. 이런 진밥은 난 먹기 싫어. 먹어도 머근둥만둥하고 도대체 밥알이 씹히는 게 없으니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죽도 아니고 이게 뭐냐? 뱃속에 들어가도 바람을 마신 것처럼 뭐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그랬는데도 며느리가 자기 말에 조금도 개의치 않는 것을 보자 어머니는 어느 날 밭에서 일하는 아들한테 은근히 이야기를 했다. 얘야, 넌왜내 예팻네한테 밥을 좀 되게 하라고 말을 하지 못하니? 너도 된밥을 좋아하지 않았냐? 아들은 일손을 멈추고 잠시 괭이의 턱을 괴고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내가 하는 밥이 좋은데요. 어머니는 밝은 성이 났다. 결혼 전만 해도 넌 된밥을 좋아하지 않았냐? 벌써부터 여편네 역성을 드는 거니? 제 여편네만 두둔하고 제 애미를 업신여기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아들의 얼굴에도 핏발이 있었다. 네, 저는 아내가 좋습니다. 한마디 내뱉고는 다시 괭이를 집어들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그들 부부가 집안의 주인인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전부 다 상냥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땀 흘려 일을 했고 번 돈을 자기 주머니 속에다 집어넣었으나 결코 낭비하지 않았다. 며느리도 그랬다. 그들은 검소한 부부였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남편이고 아내였다. 집과 토지는 그들의 것이었고 어머니는 한낱 집에 붙어 사는 노파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밥갈이나 씨 뿌리는 일이나 그 밖에 오랜 경험으로 해서 어머니가 잘 아는 농사일에 관해 말하면 그들은 순순히 듣는 척했다. 그러나 일단 어머니의 말이 끝나면 그것은 그대로 그만이었다. 그러니 말하지 않는 이만 갖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끼리의 계획이 있었고 그들 뜻대로 그것을 실천해 나갔다. 어머니는 이제 별로 존재 가치가 없었다. 어머니의 지식은 이때까지는 자신의 소유였던 자신의 집에서 전혀 가치가 없어진 것이다. 그것은 누구라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새 방이 만들어져서 아들 내외가 거기로 옮겨간 뒤 어머니는 옆에 누워있는 딸에게 말했다. 세상에 저렇게 까다로운 여자가 어디 있냐? 뭐 가축 냄새를 맡으면 죽는다고? 우리 꼴이 보기 싫고 저희들끼리 있고 싶다면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 왜 가축 냄새를 탓하느냐 말이다. 내 오빠는 남 부끄럽게도 계집한테 단단히 쥐었단다. 저것들은 내 동생을 조금도 돌보지 않고 애미까지 이 지경으로 홀대를 하는구나. 딸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내 생각은 어떠냐? 내 말이 들리니?
딸은 잠시 주저하다가 어둠 속에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실은 어머니한테 꼭 말씀드릴 게 있었지만 어머니가 마음 상해 하실까 봐 지금까지 못했어요. 뭐냐, 말해봐. 마음이야 벌써 상해버린걸? 그러자 딸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나는 어떡하면 좋아요? 나 같은 장님을 어머니는 어떡하실 작정이에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적어도 당분간은 딸을 데리고 있기로 한 어머니로서는 이 뜻하지 않는 딸의 물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너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언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언니는 나한테 참 잘해줘요. 언니가 매정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지만 언니는 어머니가 나를 빨리 시집 보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언니는 동생한테 내가 어디로 시집 갈 것이냐고 묻더래요. 동생이 아직 시집 보내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더니 깜짝 놀라며 저렇게 다 큰 처녀가 아직 시집 갈 생각도 안 나냐고 말했대요. 하지만 넌 장님이 아니니 장님은 시집 가기가 어렵단다. 그건 나도 알아요. 딸이 힘없이 말했다. 얼마 후 딸은 다시 입을 열었다. 딸은 어느새 침이 마르고 호흡이 가빠져 있었다. 그래도 나는 일을 할 줄 알아요. 호랍이라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돈이 없더라도 내가 일을 할 줄 안다면 나 같은 장님이라도 데려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언니는 내가 귀찮은 모양이에요. 어머니는 벌컥 화를 냈다. 예, 그만둬라. 누가 널더러 호라비한테 시집 보내겠다고 그러더냐? 아무리 없어도 너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어. 호라비란 게 어떤 건지 알긴 아니? 사람치고는 그중 인정머리였고 제일 배속금은 자들이란다. 아무 소리 말고 잠이나 자거라. 그런 생각일랑 아예 꿈에도 하지 마. 나도 아직 몇 년은 끄떡 없다. 내 오래비만 해도 어릴 때부터 너를 싫어하지는 않았지 않니? 그때는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을 때잖아요. 딸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잠잠해졌다. 어머니는 그 후 몇 시간이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는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지난 날을 하나씩 하나씩 더듬어가며 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았다. 그녀는 아무리 따져보아도 며느리가 딸을 귀찮게 생각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며느리는 냉정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막내 아들한테도 따뜻하게 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적어도 눈먼 시누이는 따뜻하게 보살펴 주어야 할 것을 며느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어머니는 생각했다. 어머니에게 또다시 새로운 번민거리가 생긴 것이다. 제15장 시집 보낸 눈먼 딸. 어머니는 거의 날마다 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며느리의 동정을 살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다. 며느리는 결코 난폭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말은 차분하고 행동은 언제나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딸을 대하는 며느리의 마음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밥을 담을 때만 해도 딸의 밥은 적게 담았다. 적어도 어머니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리고 맛있는 반찬이 상위에 놓여 있는데도 며느리는 딸에게 그것을 권하지 않았다. 눈먼 딸은 맛있는 반찬이 있는지 없는지 알 턱이 없는데도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밥 먹기에 정신이 팔려 그것을 눈치챌 틈이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만은 그것을 놓칠 리가 없었다. 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딸에게 말했다. 얘야, 넌 이 돼지고기찌개가 싫으냐? 딸은 깜짝 놀라며 그러나 조용히 말했다. 돼지고기찌개가 있었어요? 난 몰랐어요.
왜 그게 싫겠어요? 난 돼지고기 찌개를 좋아하는데요. 어머니는 일부러 며느리들을 보라고 자기가 먹던 숟갈로 돼지고기 찌개를 듬뿍 떠서 딸의 밥에다 얹어 주었대. 며느리는 그 핏기 없는 입술을 오물거리며 조금도 어색하거나 난처한 기색도 없이 딸에게 말했대. 미안해요. 난또 몰랐어요. 어머니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대. 며느리는 때때로 딸의 신을 만들 때가 있었대. 사실 식구들의 신을 만드는 것은 며느리의 일거리였대. 그럴 때 며느리는 시간을 아끼느라고 딸의 신에는 밑창도 얇게 대고 구두코를 장식하는 꽃도 수놓기가 쓴 것이어 달지 않았대. 그것을 본 어머니는 큰 소리로 말했대. 아니, 저 애는 너처럼 꽃신을 못 신는다더냐? 며느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대.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술을 놓겠어요. 전 그저 아가씨가 앞을 못 보기에 꽃을 달아야 소용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을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도련님은 읍내에 다니느라고 한 달에 두 켤레나 있어야 하니까요. 이때 문간 양지 쪽에서 햇볕을 쬐며 앉아있던 딸이 며느리의 넋두리를 듣다 못해 얼른 말을 가로챘대. 어머니, 그건 언니 말이 옳아요. 꽃이 다 뭐예요? 장님 신발에 꽃은 달아서 못해요? 이렇게 되고 보니 어머니도 더할 말이 없어 흐지부지 그 순간을 넘겨버리고 말았대. 결국 싸움도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말았대. 비단 이런 일만이 아니었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이러한 싸움 아닌 싸움으로 끝나게 마련이었대. 어느 날 어머니가 뒤곁 돼지우리에서 먹이를 주고 있을 때 큰아들이 다가와 어머니에게 말했대. 어머니,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저 누이 문제인데요.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누이를 쫓아낸다거나 누이하고 같이 사는 게 못마땅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도 장래를 좀 생각해야 할게 아닙니까? 더욱이 관연한 계집아이를 시집도 안 보내고 저렇게 놓아두면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 할게 아닙니까? 물론 남자로 태어나서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를 먹여 살리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누이 동생까지 먹여 살리라는 법은 없지 않아요? 그야 살림이 넉넉하고 아무리 먹어도 양식이 충나지 않는 부자라면 모르지만 우리 집 형편이 어디 그래요? 그런데도 저렇게 다큰 처녀가 노상 집에 들어박혀 있기나 하니 언제까지 저렇게 살지 모를 일 아닙니까? 그의 자신을 보았어도 시집을 못 가면 불쌍하시오. 여사는 시집을 가는 게 제일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대. 순간 아들에 대한 분노가 불길처럼 치밀어 올랐대. 내 여편네가 그런 말을 하라고 시키더냐? 내가 저 방에서 내 여편네를 끼고 자더니, 기어이 그년의 독에 옮겨붙어 내 부모 형제마저 잊어버렸구나. 너도 계집 맛을 보더니 별수 없이 고랑상의 진흙처럼 흐물흐물해지고 말았구나. 한참 후 어머니는 쓸쓸히 고개를 돌려 먹이를 돼지 죽통에 쏟아부었다. 돼지들은 머리를 쳐박고 꿀꿀대며 먹이를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여느 때 같으면 그렇게 먹이를 보고 덤벼드는 돼지들을 보며 흐뭇해지는 어머니였지만 지금은 돼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마음은 그저 쓸쓸하기만 했다. 도대체 누가 내 누이를 데려갈 것 같으냐? 가난뱅이나 호라비 말고 누이를 데려갈 만한 남자가 있을 줄 아니? 그리고 또 가난한 사내가 친절할 것 같으냐? 호라비도 마찬가지지. 마누라 잃고 돈 없는 호라비가 무슨 흥에 싹싹하겠니? 나는 누이 동생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시집을 갈 바에야 제 몸이 저렇듯 병신인데 좋은 남자 바랄 수 없지 않아요? 그것도 내 여편네 소리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쌀쌀하기만 했다. 그러나 아들의 고집도 여간 아니었다. 노인에 관해서는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이 일뿐이더냐? 만사가 다 내 여편네 생각이지. 아들은 더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일터로 가버렸다. 말은 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결정한 것은 결코 바꿀 줄 모르는 것이 아들의 성미였다. 그러나 그 뒤로도 어머니는 일부러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딸이 그렇게 나이를 먹었다고 여기지 않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만큼 나이가 찬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집에 있어도 할 일을 다 하고 있지 않느냐고도 생각했다. 그런 딸을 세 살 먹은 어린애처럼 이렇게 하라느니 저렇게 하라느니 자기 마음에도 없는 일을 시킨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말을 딸한테도 했고 작은 아들과 또 사촌 동서에게도 그리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 했다. 어머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완강했다. 그리고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을 딸은 혹 빼앗기지나 않을까 하고 열심히 딸을 보살펴 주었다. 그래서 며느리도 어머니의 역정에 차츰 익숙해서 갔고 말도 점점 노골적으로 하게 되었으며 예의도 슬슬 없어지기 시작했다. 때때로 마을 여자들과 어느 집 문간에서 햇볕을 쬐며 같이 바느질을 할 때나 또는 그저 모여 앉아서 잡담을 주고받을 때 며느리는 다른 여자들 앞에서 공공연히 시집살이를 한탄하기도 했다. 이러다가 만약 제가 어린애라도 낳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안 바느질은 모조리 제가 도맡아 하고 있으니 말해요. 시어머니야 늙으셨으니까 제가 당신 손발이 되드려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해드려야 하겠지만 정말이에요. 그건 제 의무예요. 그렇지만 밤낮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배만 고프다는 시동생이 있잖아요. 아니 시동생은 그래도 장가만 들면 동수될 사람이 해줄 테니까 괜찮아요. 그렇지만 시집도 못 가는 시누이는 어떡합니까? 어머니는 시집을 안 보내시겠다고 하니 평생 제가 그 뒤치다꺼리나 해야 하잖아요. 여자들이란 대개 이런 이야기 듣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혹시 화제의 여주인공인 눈먼딸이 곁에 서 있기라도 하면 그들은 일제히 딸에게 시선을 던진다. 딸은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얹혀 살아가야 하는 자신을 생각하고 눈먼 딸은 고개를 떨구었다. 때때로 여자들은 또 이런 말도 했다. 어떤 집에서는 자식이 장님이 되면 점치는 법을 배우게 해서 돈을 벌게 한대요. 장님에게는 흔히 마음속에 눈이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본다고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님을 무서워한대잖아요. 저에도 점쟁이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군요. 또 이런 말도 했다. 어떤 집에서는 돈이 없어서 아들을 장가 들이지 못할 때는 바보나 절름발이나 귀머거리에게 장가를 보낸대요. 색시를 거저 얻는다는데야 아무리 병신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자 며느리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으려고요? 있다면 어디 나한테 말해보세요. 내 그 은혜는 잊지 않을 테니까요. 마음씨 착한 그들은 며느리에게 그런 사람을 찾아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요즘처럼 돈도 귀하고 살기 어려울 때 남의 집에 치워버려도 될 식구를 먹여 살리자면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한결같이 며느리 역성을 드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다쟁이 과부가 어머니를 찾아왔다. 저기요, 댁의 딸 시집 안 보낼래요? 마침 저 북쪽 언덕에 살고 있는 집에 17살 난 총각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북쪽 지방에서 흉년을 만나 저 언덕으로 옮겨왔대요. 지금 거기서 황무지를 개간하며 산다는데 우리 마을보다 지대가 높대요. 요즘은 동생도 옮겨와서 같이 살고 있다더군요. 땅도 보잘것없고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그야 대개도 가난하긴 마찬가지 아니에요? 게다가 딸은 장님이고 안 그래요? 나한테 노자만 조금 보태주면 한번 찾아가 보겠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실은 그동안 친정아버지한테 가려다가 몇 번이나 노자가 없어 벼르기만 하고 못 갔다오. 노자 때문에 시아 아주버니한테 가려고 해도 남편이 죽고 나니 차마 못 가겠습니다. 정말 과부살이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군요. 처음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공연한 걱정 말아요. 어머니는 그 뒤 이 수다쟁이 과부의 말을 사촌 동서와 사촌 시숙한테 했다. 그 말을 듣고 난 사촌 시숙은 잠시 무엇을 생각하고 있더니 조용히 말했다. 계수 씨가 언제까지나 살아계신다면 그야 문제가 안 되겠지요. 하지만 계수 씨가 죽고 우리도 죽고 아니 설령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주 늙어져 명색이 우드러니지 집안 살림을 애들 손에 맡기지 않을 수 없게 될 때는 누가 그의 뒤를 보살펴 주겠어요? 또 만일 흉년이라도 든다면 제 자식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누가 그 애를 생각해 주겠습니까? 어머니는 잠자코 말이 없었다. 그녀도 자기가 언제까지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자기의 생명도 언젠가는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혹 그것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날 그 비밀의 밤 이후 어머니의 몸은 날로 쇠약해서 가기만 했다. 그해 여름에는 유달리도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전에 없이 파리떼가 득실거리더니 가닥 모를 전염병이 바람을 타고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다. 파리들은 음식물이건 무엇이건 바람이 부는 대로 아무데고 아귀같이 덤비들었다. 아무리 죽이고 또 죽여도 시간만 낭비할 뿐 길을 쓰며 날아드는 파리떼들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는 수박이 유달리 잘 익었다. 조갤적마다 수박은 그 종류에 따라 혹은 빨갛게 혹은 맑고 노랗게 무더기가 있었다. 어머니는 옛날부터 먹는 것을 즐겨했다.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었으며 먹을 때는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수박도 그랬다. 시장에 나가서 팔 수 없는 수박이나 뙤약 밑에 무르익은 수박이 갑자기 터지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그것을 내버리기 아까워 실컷 먹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다. 수박을 과식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마귀가 바람을 불어넣었기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누가 어머니를 저주했기 때문인지 어쨌든 어머니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머니는 자기를 저주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자기의 죄를 잘 알고 있는 그 보살님이 저주했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어쨌든 어머니의 병은 날로 더해갔다.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아픔으로 그녀는 병석에서 꼼짝을 못했다. 설사를 하고 물 한 모금을 마셔도 토해냈다. 어머니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쇠약해 있을 때 며느리는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했다. 시어머니를 위한 며느리의 극진한 간호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눈먼 딸도 미약하나마 어머니를 위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딸의 동작은 느렸고 제때에 제대로 간호를 못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딸을 밀어내며 말했다. 제발 좀 어디든 좋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게 어머니를 제일 돕는 일이에요.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별 수 없이 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민첩한 며느리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다. 며느리가 딸을 구박하는 일이 있더라도 딸을 두둔할 만한 기력마저 어머니에게는 없었다. 작은 아들도 어머니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은 집으로 오긴 했지만 어머니를 한번 흘금 쳐다볼 뿐 어디론가 다시 훌쩍 가버리고 말았다. 집에 있기에는 형의 구박을 견딜 수 없었고 형을 달래기에는 어머니의 힘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자연히 며느리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자기의 베개머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는 며느리를 바라봄으로써 기운을 얻을 수 있었다. 드디어 병마는 어머니에게서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옮아갔다. 며느리의 정성어린 간병으로 병석을 떨치고 겨우 기동할 수 있게 된 어머니는 비록 밉기는 했지만 자기에겐 없으면 안 될 며느리였으므로 며느리의 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만 했다. 어머니의 회복기간은 대단히 길었다. 그러나 다시는 전과 같이 건강해질 수가 없었다. 좋아했던 호배추도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수박은커녕 밭에서 금방 딴 땅콩을 그냥 씹어먹는 것까지도 창자가 뒤틀리고 구역질이나 먹을 수가 없었다. 그 후부터 어머니는 이건 어떨까 저건 괜찮을까 하고 아직도 심상치 않은 자기의 위장을 걱정하며 음식을 앞에 놓고 주의를 해야만 했다. 어떤 때는 그것이 하도 귀찮아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배탈 좀 나면 어때? 하고 큰소리 쳐보았다. 그러나 그게 탈이나 또 병이 재발하고 말았다.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과로를 하거나 찬바람을 쐬어도 곧 병이 덧나 다시 꼼짝 못하고 드러눕곤 했다. 몸이 이렇게 부자유스러워지자 어머니는 딸을 어디로든지 빨리 시집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딸이 집에서 조금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어머니가 보기에도 뻔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하고 고치기에는 어머니는 너무 쇠약했다. 어머니는 그저 천대받는 딸의 불안해하는 얼굴을 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어느 날 딸은 어머니가 혼자 있는 틈을 타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난 오빠 집에 못 있겠어요. 정말 빨리 시집이라도 갈래요.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반대를 할 수가 없었다. 다만 몇 마디의 좋은 말로 딸을 위로할 따름이었다. 그해 겨울 어느 날 어머니는 다른 날보다 몸이 조금 덜한 기회를 타 마을에 있는 수다쟁이 과부를 찾아갔다. 마침 과부는 문간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에다 조그만 흥겹을 올려놓고 굵직한 수실로 꽃을 수놓고 있었는데 그 꽃은 옛날 가치가 않은 그녀의 희미한 시력 때문에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부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눈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서며 수척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댁의 말이 옳아요. 아무래도 딸을 시집 보내야겠어요. 전번에 말한 그 총각한테 좀 가봐줘요. 내가 이렇게 기력이 없으니 어디 꼼짝을 할 수 있어야지요. 그놈의 병을 알았더니 글쎄 몸이 요 모양으로 되었군요. 과부는 자기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친정으로 바람 쐬러 갈 수 있다는 것이 기뻐 얼른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었대. 그녀는 수레를 빌려 타고 40리 남짓한 그녀의 친정으로 갔다. 과부는 거기서 사흘을 머물고 돌아왔다. 과부는 돌아오자 그날 밤으로 어머니를 찾아와 조용히 외딴 구석으로 가더니 나스막한 소리로 속삭였다. 일은 다 잘 되었어요. 한 달 안으로 끝날 거예요. 아이 고단해. 그래도 댁의 부탁이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친구가 좋은가 보지요? 어머니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했던 돈을 꺼내어
과부의 손에 쥐어 주었다. 과부는 짐짓 손을 뿌리치며 친구 사이에 이게 뭐냐고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우격다짐으로 쥐어주는 바람에 결국 못 이기는 채 하고 받아 넣었다. 모든 절차가 다 뜻대로 되었구나 하고 생각한 어머니는 이를 며느리에게 말했다. 며느리는 기쁜 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말만은 능청스럽게 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머니. 저도 아가씨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니까 몇 년 더 집에 있어도 좋습니다. 그저 집이 가난해서 성한 식구들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후 얼마 동안 며느리는 딸에게 친절했다. 그녀는 자신에서 딸의 옷을 세 벌씩이나 지어주었다. 남빛 바지 저고리에 아무리 돈이 없다고는 했지만 결혼할 때 입어야 할 빨간 바지와 그 밖에도 두 켤레의 꽃신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성대한 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참금이란 것도 받지 않고 그냥 딸을 시집 보내는 일이 되어 서로의 예물 교환도 없었기 때문에 준비할 것도 별로 없었다. 딸은 시집 가는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한테서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딸은 그저 잠자코 있기만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딸은 손끝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더듬어가며 낮게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시집가는 곳은 여기서 아주 멀어요? 그럼 어머니는 자주 오지도 못하시겠군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실 게 아니에요? 난 눈이 멀어서 먼 산길을 걸어올 수도 없고요. 어머니는 손을 내밀어 딸의 몸을 어루만져 주었다. 딸은 어깨를 덜먹거리고 있었다. 어머니도 딸 몰래 눈물을 흘렸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는 몇 번이고 이불로 눈물을 닦았다. 아니다, 꼭 갈게. 내가 가거들랑 자세한 이야기를 모두 다 해다오. 만일 그 사람들이 너를 천대한다면 이 애미가 잘 다일러서 고쳐줄게. 애미가 있는데 너를 박대하지는 않을게다. 조금 뒤였다. 어머니는 다시 부드럽게 말했다. 여태 안 잤구나. 딸이 대답했다. 잠이 오지 않아요. 매일 밤 그래요.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 얘야, 눈이야 멀지만 너만큼 눈치 빠르고 일 잘하는 애가 또 어딨니? 그 사람들도 내가 장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숨겼다고 탓하지는 못할 거다. 얼마 뒤 딸은 겨우 선잠에 빠졌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뒤에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격심한 자책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딸에게 지워진 천벌이 꼭 자기의 잘못 때문인 것만 같았다. 그러나 지금 와서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번 일만 해도 그렇다. 자기가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였다면 딸을 가까운 곳으로 시집 보낼 수 있었을 게 아닌가. 혹은 돈을 좀 준다고 하면 가까운 곳으로 이사라도 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을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머니의 마음은 더욱 분하고 안타까웠다. 어머니는 한편으로 아들 내외를 원망하기도 했다. 그들이 조금만 돈을 주었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보기라도 했을 텐데 그들은 돈을 움켜쥔 채 한 푼도 내놓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은 무겁기 한량 없었다. 딸은 틀림없이 얻어맞기도 할 것이다. 새 며느리를 때리지 않은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딸이 맞기라도 한다면, 아, 눈먼 내 딸이 얻어맞기라도 한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참아볼 것이며 비록 가까운 곳에 시집간다 하더라도 그 맞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단 말인가. 아마 딸은 도망쳐 올 것이야.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겠지? 아,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야.
한번 시집 간 딸에게 내가 대체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내게 안 보이는 내가 모르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먼 곳이 낫지 않을까? 직접 보지 않고 듣지 않아서 나의 고통이 덜해진다면 차라리 멀리 시집 보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야. 그래도 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다. 생각하면 인생은 너무나 큰 짐이었다.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생각을 겹치고 있을 때 문득 어머니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자기가 시집 올때 친정 어머니는 자기한테 돈을 주었다. 나도 딸에게 돈을 주자. 이것만이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어머니는 아직도 새벽이 먼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가축들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발소리 죽여가며 마당으로 나갔다. 마당에 나온 어머니는 더듬더듬 손끝으로 더듬어 은화를 묻어 두었던 구덩이를 찾았다. 구덩이 속에는 은화를 쌓아 두었던 헝겊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 속에서 5잎의 은화를 꺼내어 품속에 넣었다. 품속에 든 은화의 감촉은 어머니의 마음을 다소 위로해 주었다.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가난한 집의 딸이 은화를 가지고 시집 가는 것은 드문 일이지. 그러나 내 딸만은 은화를 가지고 간다. 한결 가벼워진 어머니의 마음은 비로소 그녀에게 잠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해서 몇 날이 지나갔다.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울 뿐이었다. 슬픔이 가시지 않은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보아도 그저 오면 오는구나, 가면 가는구나 할 뿐, 조금도 반갑지가 않았다. 작은 아들은 건강해 보였고, 제 딴엔 무슨 장사를 하노라고 했다. 마침내 딸이 떠나야 할 날이 왔다. 어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딸을 데리러 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생긴 사람이 딸을 데리러 올까? 어머니의 궁금한 마음은 긴장할 대로 긴장했다. 때는 버들가지에만 파란 봄빛이 조금 감돌 뿐, 배나무꽃 갈색 봉우리가 아직도 채 부풀어 오르지도 않은 이런 봄이었다. 새해의 기운은 아직 활짝 피지 않아 대지는 불모의 겨울철을 벗어나지 못했고 아직 자라지 못한 밀만이 그 바늘 같은 작은 싹을 부시시 땅 위로 내밀었을 뿐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마음을 도사리며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눈에 문득 안장도 없는 나귀 등을 타고 이쪽으로 다가오는 한 노인이 보였다. 그는 안장 대신에 누더기 같은 헌옷을 폭에서 깔고 앉아 있었다. 노인은 어머니 앞에서 나귀를 세우고 이름을 댔다. 어머니는 갑자기 심장의 고동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노인의 행색이 까닥 모르게 어머니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이다. 노인은 어설픈 웃음을 지으며 친절한 빛을 보이느라고 입가를 일그러뜨려 보였다. 그 여우 같은 얼굴, 찢어진 눈, 얄팍한 작은 입, 그 언저리를 따라 길게 늘어진 수염, 친절이라고는 어느 구석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나귀에서 내린 노인의 행동에는 도무지 예의라는 것이 없었다. 유식하건 무식하건 간에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는 예의가 있어야 하는데 노인은 무례하게 짝이 없었다. 그는 나귀에서 내리자마자 헌옷을 허리춤에 질끈 동여매고는 쩔뚝쩔뚝 마당으로 걸어왔다. 노인은 한쪽 발을 절고 있었다. 그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눈먼 색시를 데리러 왔소. 어디 있소? 어머니는 부들부들 치를 떨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내 딸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노인은 능글맞게 씩 웃으며 말했다. 우리 형님 아들한테 당신 딸을 그냥 데려가라고 한 뚱뚱한 여자를 알고 있어. 어머니가 말했다. 가만히 있어봐요. 내그 여자를 불러올 테니. 하고 어머니는 그날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던 작은 아들을 시켜
과부를 불러오게 했다. 과부는 전갈을 받고 곧 달려왔다. 그녀는 노인을 보자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다. 저분이 바로 신랑 삼촌이에요. 안녕하셨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아침은 드셨어요? 노인은 여전히 잇몸을 드러내며 실죽이 웃었다. 네, 많이는 안 먹었소. 어머니는 노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어머니의 입에서 앵돌아진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난 이 사람 얼굴이 싫어요. 내 딸을 이런 사람한테 줄 줄은 몰랐어요. 과부는 웃으며 말했다. 이봐요, 누가 이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보내오? 아직 신랑을 못 봐서 하는 말이지. 진짜 신랑은 보기만 해보세요. 총각치고 그만큼 상냥한 사람도 없어요. 이러는 동안 사촌 동서가 오고 큰아들 내외가 집에서 나오고 뒤이어 사촌 시숙과 다른 동네 사람들도 모여들었대. 그들은 노인의 몰골을 훔쳐보며 그의 태도를 한결같이 아니껍게 여겼대.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었대. 누군가가 말했대. 하는 수 있습니까, 아주머니? 그저 댁의 딸이 장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참으세요. 며느리도 한마디 했다. 이미 결정된 일을 어떡합니까, 어머니? 이제 와서 거절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만일 어머니께서 거절하시면 모두가 난처해지지 않아요? 큰아들은 아내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애원하는 듯한 눈으로 사촌 시숙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사촌 시숙도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고 뒤통수를 긁적거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단순한 성격을 가진 사촌 시숙은 노인의 얼굴을 보고 대뜸 그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때로는 가난이 죄일 수도 있는지라 헌 누더기를 입었다고 해서 반드시 노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일을 자기 혼자만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거기 떨어져 있던 지푸라기를 주어 입에 물고는 우물우물하기만 했다. 일이 이쯤 되고 보니 오히려 속이 타는 것은 그 수다쟁이 과부였다. 잘못하다가는 자기 체면이 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과부는 자꾸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글쎄, 이분이 신랑이 아니라니깐 자꾸 그러시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과부는 노인에게 소리 질렀다. 할아버지, 그렇죠? 댁의 조카는 어린애처럼 순하죠? 노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과부의 말을 듣다가 낄낄 웃으며 암, 어린애지? 하고 맞장구를 치고는 이러다간 어두웠어야 집에 닿겠소? 하고 기다리기가 진력이 난다는 듯 한마디 덧붙였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머니는 마침내 새 옷으로 단장한 딸을 나귀 등에 올려놓았다. 어머니는 딸의 손에 은화를 싼 조그만 뭉치를 쥐어주며 재빨리 속삭였다. 얘야, 이건 내 거다. 아무에게도 뺏겨서는 안 돼. 노인은 나귀 다리를 걷어찼다. 너무도 참을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얘야, 몇 달 안으로 내가 꼭 갈게. 어?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가거라. 내가 꼭 가볼 테니까 마음에 잘 새겨두었다가 숨김없이 다 얘기해야 한다. 만일 널 구박하는 일이라도 있으면 곧장 널 다시 데리고 올 테니 어? 얘야, 아무 걱정 말고 가거라. 눈먼 딸은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다. 딸은 떨리는 음성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꼭 오셔야 해요. 그래야 마음이 놓여요. 그러나 어머니는 딸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찾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딸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러 있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우리 딸에게 불을 떼지 못하게 해주세요. 네? 불을 떼게 해서는 안 돼요.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눈이 상해요. 연기가 차면 눈이 상해요. 연기는. 노인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향해 빙그레 웃었대. 잘 알았어. 참, 그래야겠군. 내 얘기하리다. 노인은 다시 나귀를 걷어차고는 그 옆에 붙어서서 걷기 시작했다. 이래하여 딸은 꽹과리를 손에 쥔채 오버퉁이는 나귀 등에 동여매고 집을 떠났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선채 딸이 멀리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이 아팠다. 눈물이 샘솟듯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 말고 달리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했다. 드디어 딸을 실은 나귀는 고갯길을 넘어갔다.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서 있었다.